자, 504번 봅니다. 엄마 묶어야죠. 자, 504번. 10CR-2는 10CER-3이죠. 맞지? 자, 근데 조합의 경우가요. 어떤 게 있냐면, 당연히 이놈과 이놈의 모양이 똑같으면 되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예요? R-2랑요. ER-3이랑 같으면 됩니다. 맞죠? 자, 이거는 당연한 거죠. 모양이 똑같으면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근데 이거 정리해보면요. 얘 넘어가면 얼마 돼요? R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넘어가면 얼마 돼요? 1. 1 되죠.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네. 근데 R이 1 나왔다고 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지금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잖아. 네. 조합도 어차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건데 음수를 뽑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R은 1이다. 성립해야 하나요? 안, 네. 안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봐야 되죠. 조합의 특성상 뭐였어요? 이놈에서 이놈 뺀 게 다시 다른 거 나오죠. OC2랑 OC3은 같아요. 맞지? 네.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더하면 10이 돼야 돼요. 이런 경우도 같다. 그래서 R-2랑 ER-3이랑 더하면 10이다 라는 것도 됩니다. 조합에. 그러면 3R-5는 얼마 돼요? 10입니까? 네. 그럼 3R은 얼마 되죠? 15. 15. R 얼마예요? 5 되겠죠. 됩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500원 봅니다. 문제에서 지금 뭔데 있냐면 n 플러스 1 p이다. 쟤는 순열입니다. 맞죠? 그리고 n 플러스 2 cn. 쟤는 조합이죠. 조합. 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하자. n 플러스 1 p2라는 게 뭔데요? n 플러스 1 더하기 n. n 두 개 정리해서 곱해란 말이잖아. 맞아요. 더하기. 얘는 뭔데요? n 플러스 2cn은요, 이게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몇 개 뽑아라? n 개 뽑아라인데 n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풀거든요. 근데 아까 위에서 504번의 내용하고 똑같이 n 플러스 2cn은 n 플러스 2c2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얘 제 뺀 이거하고도 성립한다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n 플러스 두 개 중에서 두 개 뽑는 경우나 n 플러스 두 개 중에서 n 개 뽑는 경우나 경우의 수는 같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쟤를 바꿉시다. 그럼 n 플러스 2c 2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몇 개 뽑아? 두 개 뽑으니까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 곱한 거를 뭐로 나눴더니 2 곱하기 1로 나눴더니 맞지? 그리고 이거 두 개 더했더니 얼마 됐다? 210대입니다. 됐니? 정리되겠어요? 자, 정리합시다. 계속 풀면 얼마 돼요? n제곱 요거 2 곱하고 정리합시다. 됐어요? 2 곱하고 정리합시다. 분수 나오니까. 요거 n제곱 플러스 n이지. 네. 그럼 2n제곱 플러스 2n입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건 2 곱했으니까 날라갔어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입니까? 네. 그럼 여기 2 곱하면 얼마 돼요? 420. 420대죠. 맞니? 네. 정리 계속 갑니다. 그럼 3n제곱 플러스 5n 되죠. 그리고 421로 넘어오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18, 땅, 이런 겁니까? 네. 맞아요? 네. 자, 이거 이제 인수분해가 찾아야 되죠. 인수분해가, 왜냐하면 무조건 인수분해 되죠? 네. 왜 무조건 인수분해 돼요? 자유수. N이 자유수니까요. 맞지? 자, 인수분해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초반에는. 자, 3N, N 해놓고, 5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418 소유수분해 봅시다. 418. 418 소유수분해 2하면 얼마 돼요? 2, 0, 9. 2하면? 2가 안 되구나. 얼마 되죠? 19 되죠, 19. 맞니? 19로 나누면 11 됩니까, 이거? 네. 맞죠? 어차피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잘 봐. 얘가 두 개가 38이면 얘는 11 되면 되지.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돼요? 33, 38 빼면 5 나올 수 있죠? 예. 맞니? 그러면 큰 수가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맞니? 인수분해가 좀 귀찮게 나온 케이스지만 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니? 그럼 N 음수 절대 아니니까 뭐 밖에 안 돼요?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506번. X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4가 있죠. 딴 거식에 쓰지 말자. 그냥 뭐만.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4인 2차 방식을 두고 합시다. 자, 두근하고 얼마 돼요? 두근하면 2죠. 그러면 식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요? X고 마이너스 2X 적을 수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거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법 얼마 돼요? 이거죠, 원래. 맞지? 근데 지금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야? 5. 5잖아. 그럼 여기 다 5 곱해도 되죠? 네. 그럼 얼마 돼요? 5X고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0. 맞니? 자, 그럼 다 구했네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요. 마이너스 NC, N-R이랑 뭐랑 마이너스 10이랑 같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NC, N-R이랑 뭐랑 같다? 10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NC, N-R은 10입니다. 라는 말을 찾았고요.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40인데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NPR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40과 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NPR 자체는 얼마 돼야 되죠? 20. 20대야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애들이 좀 짜증나는 문제죠. 뭐냐면 N과 R 두 문자 두 개가 다 나오기 때문에 풀 방법이 없어요, 너가. 맞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정의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식 외우라 했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얘는요, 다시 정리하면 NCR하고 똑같죠? 네. 이놈에서 이놈 빼도 NCR 나옵니다. 맞죠? 맞니? 그러면 NCR이 얼마다 지금? 10. 10이다. NPR이 얼마다? 20. 20이다.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NPR이란 말이 뭐예요? N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야. NCR은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다 해서 끝납니다. 맞죠?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식 만드는 게 뭐냐면 NCR은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일렬로 줄 세웠던 거를 맞지? 다시 뭐 하면 돼요? 나눠주는 케이스죠. 순서만 없애버리면 되잖아. 맞지? 네. 이해됩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끝났잖아 지금. 얘가 지금 얼만데요? 10. 10이죠? 얘 얼만데요? 20. 그럼 얘 얼마 돼야 돼요? 2 돼야 되잖아. 네. 맞아요? 이거 대입하면 여기 대입하면요, 얘가 10이고 얘가 20이니까 R 팩토리얼이 2라고. 자, 팩토리얼이 2 나오는 거 딱 하나밖에 없죠. 뭐? 2. 결론적으로 R은 2라고 봅니다. 그럼 다시 얘는 얘 정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N하고 N-1 두 개 뽑아라는 거지. R이니까 맞지? 이게 20 나왔대요. 20 나왔다는 말은 5 곱하기 4죠? 네. 2차 방식 안 풀어도 되죠. 얘는 자연수니까 끼워넣어서 풀어도 됩니다. 그럼 N 얼마 돼요? 5. 문제에서 이 N과 R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7. 7입니다. 7. 자, 508번. 어느 학급에서 번호가 1, 2, 3, 4, 5, 6, 7인 7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각자 뭐한다? 하나씩 임의로 가져갑니다. 그때 3명은 자기 자신의 번호를 받고 4명은 다른 번호를 받는 경우. 자, 지난번에 했던 경우입니다. 이거 자기 자신의 번호를 받고 아니 받지 않는 경우, 이게 원래 우리 자기 자신의 소지품을 자기가 자신이 쓰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거 같죠? 네. 자기 시험 쳤을 때 자기 자신의 시험지를 매기지 않는 경우, 이거 보고 우리는 수형도로 풀었어요. 맞죠? 네. 맞니? 자, 이거의 정확한 명칭은 뭐 몰라도 됩니다. 교란수열입니다. 교란수열. 자, 그냥 이렇게 있다 하시면 됩니다. 이 교란수열은 수형도로 풀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그 교란수열에 대한 경우 한 번만 넘어갑시다. 두 명이서 자기 자신의 경우를, 자, 자기 자신의 시험지 또는 자기 자신의 번호, 소지품을 갖지 않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기억납니까? 세 명이서 자기 자신의 소지품을 갖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두 가지. 네 명이서 자기 자신의 소지품을 갖지 않는 경우 아홉 가지. 다섯 명이서 자기 자신의 소지품을 갖지 않는 경우 44. 맞니?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가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일부는 자기 자신의 걸 갖고 일부는 자기 자신을 갖지 않는다 했죠. 그럼 편하게 생각하면 되죠. 자, 세 명은 자기 자신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받는다 했어요. 맞니? 그럼 그 세 명 골라냅시다.
누가 가져갈지 몰라도 맞지? 그럼 뭐 안 돼요? 7, 7, 3이죠. 7명 중에 3명을 골라냈어요. 됩니까? 그 3명은 뭐다? 자기 자신의 시험지를 받은 애들. 맞죠? 그게 만약에 1, 2, 3이다 치자. 그러면 4, 5, 6, 7은 지꺼 지가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교란 수혈이죠. 맞지? 4명에서 자기 자신의 시험지를 받지 않는 경우 몇 가지 나와? 이렇게 돼야 빨라진다고. 이해됩니까? 안 가면 다 하고 해야 돼요. 자, 일단은 7, 7, 3 나왔으니까 얘는 35입니까? 네. 맞나? 곱하기 9죠? 자, 30 곱하기 9 하면 270, 5, 9, 45. 315 나옵니까, 이거? 네. 자, 답은 5번이겠죠? 509번. 집합에서 부분 집합이 있는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소수를 원소로 만든다. 자, 적으로 나오면 뭐든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공식처럼 돼버린 거죠. 적어도랑 많이 나오면 뭐 써야 돼? 6번 써야 되죠. 전체에서 이게 아닌 경우를 빼는 거. 맞니? 그러면 내가 이걸 10만 적어도 뭐래요? 모든 경우에서 뭘 뺀다? 안 가진 거. 적어도 하나라는 말은 모두 이거 뒤에 다 반대 얘기하는 거죠. 소수의 원소를 갖지 않는 걸로 읽으면 되죠. 맞니? 네. 소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 자, 적어도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안 가면 너무 계산이 많아서. 한 개 되는 경우, 두 개 되는 경우, 세 개 가는 경우, 이렇게 다 찾을 수는 없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일단 전체 부분 집합.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우리 집합파트 할 때 실컷 했었죠. 원소가 몇 개입니까? 6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6승이죠. 맞니? 이해됩니까? 이거 원래 어떻게 정리했죠?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 경우에서도 따지면 2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포함할 수도 있고. 그래서 2에서 두 가지가 나오고 3에서도 두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2가 총 몇 번 곱해지는 거야? 6번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6승. 에서 자 모두 소수를 받는다 맞지? 그러면 소수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소수를 빼고 시작하는 거죠. 2하고 3하고 5하고 7이 소수입니까? 네. 맞지? 그러면 반드시 소수를 아니 어머니 같지 않는 거네요. 같지 않는 거면 빼고 시작하면 되지 맞지? 그냥 동그라미식 아니고 X식이에요 그냥. 이거 포함 안 하면 되지 맞니?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2의 제곱. 맞아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2의 6승이 얼만데요? 64. 64에서 4 빼는 거 봐. 네. 답은 얼마 나와요? 60 나오겠죠. 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자, 보세요.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가 나왔을 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게 지금 말을 잘 알아야 돼. 두 집합에 나눠놓는단 말이죠. 1, 2, 3, 4, 5, 6이 있어요. 이거를 몇 개를 떼서 A에 집어넣고 몇 개를 떼서 B에 집어넣는다. 맞지? 그리고 그러면 두 개 다음에 전체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안 주면 안 된다 말이죠. 하나는 다 줘야 돼요. 이제 남겨놓으면 안 되죠. 내가 1, 2, 3, 4, 5, 6, 5, 6을 갖고 있어. 그럼 얘한테 뭐 빼가 주고 나머지는 얘한테 다 줘야 돼. 맞지? 그래야 A 합집합 B가 전체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 A교집합 B랑 공집합이란 말은 내가 얘한테 3 주면서 얘한테 3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6개가 있으면 무조건 서로 다른 걸로 해가지고 나눠줘야 돼. 맞죠? 자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때 이거 순서상의 개수를 물었죠. 맞지? 그럼 일단 6개를 몇 개로 쪼갤 수 있어야 돼? 6개를 몇 개로 쪼갤 수 있어야 돼? 자 총 내한테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다. 그러면 A와 B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6개, 0 이렇게는 안됩니다. 맞죠? 그냥 최소 한 개씩은 줘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A에 한 개 주면 B는 자동 몇 개? 다섯 개. 근데 이거 구할 이유는 없지만 한번 봅시다. 이 경우가 뭐냐면 이거죠. 내가 6개 중에서 집합 안에서는 순서가 없어요. 그건 알고 있죠. 집합 안에서 1, 2, 3이나 3, 1이나 똑같은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조합이죠. 6개 중에서 A한테 뭐 줄까? 근데 한 개 준다며. 내 가정으로 지금 한 개 준다면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면 되지. 그게 뭐예요? 61이죠. 그 다음 나머지 5개는 뭐 하면 돼요?
오르시면 되나? 네네. 맞죠?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2, 4 됩니까? 맞아요. 네. 2, 4는 뭔데요? 처음에 6개 중에서 2개를 떼서 누구한테 줘? A한테 줘.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았는데? 4개 남았는데 다시 4개 다 나눠줘 보면 되죠.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3, 3이죠. 맞니? 네. 얘는요? 6개 중에서 몇 개를 빼서? 3개를 빼서 A한테 주고 3개 중에 3개를 빼서 누구한테 주면 돼? B한테 주면 되죠. 자, 그럼 봐봐. 봐봐.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요? 잘 봐라. 4, 2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됩니다. 되는데 내가 안 적은 이유는 계산 방법이 똑같잖아. 얘랑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6시 4나 6시 2나. 맞죠? 네. 뒤에는 다 1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안 한 겁니다. 그럼 1로 나오는 경우가 얼만데 이거? 6이가?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는요. 6시 2가 얼만데요? 6시 2가 얼마예요? 15. 15죠? 맞아. 얘는요, 6시 3은요? 20입니까? 네. 맞지? 그럼 이 반대의 개념도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나? 반대의 개념 뭔데요? 15. 바꾸는 거. 그러면 얘 바꾸니까 15 두 개 있나? 네. 얘는요? 두 개. 이렇게 나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나? 60. 요거 하면 12가? 네. 이거 30이가? 네. 이거 20이가? 네. 그럼 요 중에 다음 50이고 10이 다음 60이 나옵니까? 네. 자, 이거 끝 아닙니다. 자, 답은 나왔지만. 자. 자, 여기서 쌤이 추가로 수업은 하는데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 거고. 내가 욕심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으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뭐냐면, 잘 보세요. 집합의 분할이라고 해서요. 자, 난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냥 버려도 돼요. 고등학교 2학년 거고, 실제로 거기 가면 다시 배웁니다. 다시 배우는 거고, 알바는 어차피 수업을 해줬어요, 쌤이. 그렇기 때문에 S반도 같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집합의 분할이라는 거고, 집합의 분할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서로 같은 R개에 나누는 겁니다. 이게 집합의 분할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당연히 학생 이런 거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돼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얘기해 주냐면 두 개로 쪼개는 경우까지는 A, B 두 개로 쪼개죠. 두 개로 쪼개는 경우까지는 이걸 풀면 빨라요. 봐봐. 이거 기호가 뭐냐면요. 이거의 기호가 어떻게 나오냐면 S, N, K로 나와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K개에 나눠주는 방법이죠. 그럼 내가 또 K로 바꿔놓을게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정리하냐. 자, 조건 필요 없습니다. 공식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요런 게 가봅시다. 자, 내가 서로 다른 6개를 2개에 나눠서 담는 방법이지. 그럼 얘는 뭐예요? SU2가 됩니다. 이 문제에 따라간다면 1, 2, 3, 4, 5, 6을 A, B에 나눈다는 방법이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이거에 대한 공식은요. 하기 전에 SN1은 얼마 나올까? 부터 정리합시다. 자, 내한테 N개가 있어. 자, 생각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한테 N개의 물건이 있어요. 이틀 모읍니다. 네.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의 박스에 담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죠. 맞니? 박스에 담는데 뭐 순서가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SN1은 1로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 외우고 있으면 되죠, 그냥. 맞죠? 자, SN2는요, 달라요. SN2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자, 여기서 공식으로 알아놔야 될 거는 SN2에요. 얘는 2에 N-1 승빼기 1입니다. 당연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원래 고유 내용은 아니거든요. 알겠니? 자, 그럼 정리하자. S62는 어떻게 돼요?
2에 600이랑 얼마 나와요? 답 얼마 나오죠 이거? 31 나오죠. 맞지? 근데 쌤 답이 다르잖아요. 잘 보세요. 아까 내가 뭐라 했니? 서로 같은 거에 나누어 담는 방법이야 이게.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A, B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러면 이거 두 개 순서가 정해지면 되지. 이 순서 정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데? 2팩토리얼. 맞죠? 그래서 31에 2 곱하면 62가 나와. 자, 이 문제가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 애들이 많이 알게 될 거고 요령이 있으면 좀 편하고. 단, 세 가지로 나누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세 가지도 있어요. 근데 세 가지부터는 조금 고락파집니다. 세 가지부터는 그냥 알고만 계산, 알고만. SNK는요, SN-1K-1 더하기 K의 SN-1K가 나옵니다. 당연히 공식이 어려워요. 외우기도. 맞지?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고2 되면 설명하겠죠. 설명하는데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가 뭐냐? 크게 나왔다 하면 숫자를 줄여서 정리하는 건데, 자, 이거를 몰라서, 이거 대부분 다 모릅니다. 대부분 다 몰라서 실제로 쌤한테 배운 애들은 내가 이걸 뭘로 해주냐 하면 표로 만들어줘요. 표로. 흔히 얘기하는 표 그리는 법 있죠. 표를 외우는 게 아니고 표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줘요, 내가. 그럼 다 구할 수 있어. 표 구하는 방법이 쉬워요. 뭐냐, 봐봐. 쌤이 지금 시간 좀 잡아 못 따라서 한번 보여주는 건데. 자, 여기 N이에요. N이 1부터 나올 수 있어요. 2, 3, 4, 5, 요 정도까지 맞게요. 자, 여기는 K예요. K는 1부터 나올 수 있어요. 2, 3, 4, 5. 당연히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자, 봐라. 얘는 어떻게 되냐면, 1은, SN1은 무조건 1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맞지? 두 개를 한 가지에 담는 방법은 1이에요.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입니다. 맞니? 그 다음, S12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봐. 한 개를 두 개에 나눠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각선을 하면 숫자가 내려올 거거든요? 알겠니? 그럼 다른 말로, S12는 어떻게 돼요? 한 개를 한 개 나눠 담는 방법은? 한 가지죠. 맞지? 똑같이. S22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두 가지에 나눠 담는 방법. 두 개. 왜 두 개죠? 그냥 얘기해봐. 이걸 잡는 거야, 그냥, 머릿속으로. 경우에서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풀어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볼펜이 있어요. 맞지? 맞니? 그리고 똑같은, 내가 같은이라 했다, 맞지? 똑같은 필통이 두 개가 있어. 나눠 담는 방법. 한 개. 몇 가지? 한 개. 자, 두 개는 왜 두 개입니까? 그걸 얘기해야죠. 이렇게 줘도 되고, 이렇게 줘도 서로 같은 주머니라 하면 돼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필통이라면 내가 집어넣고 난 뒤에 이거 한꺼번에 들어보면 누가 어디에 뭐 넣는지 알아? 모르잖아. 한 가지로 집어넣어야겠죠. 맞지? 그럼 애들 얘기하지. 쌤, 이거를요. 이 주춤에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거는 S21이에요. 두 개를 한 주머니에 넣는 방법이죠,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S21은 내가 볼펜 두 개인데 필통 두 개 있으니까 한 개씩 넣으면 되죠. 끝입니다. 이거 몇 가지 나와? 한 가지 나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쌤이 지금 필요 없는 거지만 SN1이나 SNN은요 무조건 1로 나와요. 그러면 얘도 1 되죠. 2, 2. 3, 3도 1 되죠. 4, 4도 1 되죠. 5, 5도 1 됩니다. 그래서 표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이 위쪽으로는 어떻게 돼?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식 적어줬거든 이거. 맞지? 내가 이걸로 토대서 만든 식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냥 애들한테 이게 훨씬 낫다 해서 내가 이걸로 알려준다고. 그럼 봐보세요. SN-1K-1이란 말은 내가 만약에 이거 아까 S63 해봅시다. S63 6개를 3개에 나눠 담는 방법. 오케이? 6개 하면 너무 많고. 자, 4개를 3개에 나눠 담는 방법 해봅시다. 됐어요? 왜냐면 내가 숫자를 6으로 안 적었거든 여기. 자, 방법만 알면 되니까. 4개를 3개에 나누는 방법. 그럼 N이 4가? 네. 이게 3이죠? 네. 그럼 이거 얼마 돼요? 3. 3이고, 이거 얼마 돼요? 2.
2. 얘는 얼마인데요? 3 되고 이거는? 3이가? 네. 야 이거는? 4. 3이죠? 네. 맞지? 자 이래 되는데 그냥 이게 뭐냐 하면 S3이가 뭐예요? 3개를. 3개를? 2가지. 자 원래 방법대로 가면 봐봐 어떻게 하는지 그냥 모양만 보세요 모양만 얘랑 자 얘랑 이걸 그냥 이거 숫자를 내가 크게 해놨다 지금 얘로 올라가면 그냥 n으로 보자 얘가 n이면 얘랑 곱하기 얘, 자 봐봐 n-1k-1이니까 쌤 숫자 모양 편하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지 s 2 3, 2로 가보죠. 3, 2로 3, 2로 가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S 2, 1이에요. 1씩 뺀 거 그리고 여기에 2 붙이고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모르니까 그냥 그 적히는 대로 보고 있죠. 그냥 2, 2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잘 봐. S 3은 어디야? S 3, 2는 여기죠. 여기 맞죠? 네. S 3, 2는 여기야.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어떻게 정리하면 S21 요거 보이나? 네. 봐봐 이제 금방 규칙만 알면돼 요거 보이나? 네. 그 다음에 얘는 뭔데? 22가 이거지? 네. 요거 거기다 뭐 곱하래? K 곱하라 했거든 얘랑 얘 곱하란 말이야 그럼 잘 봐 얘랑 얘 곱한 다음에 얘 더하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얘랑 얘 곱한 다음에 얘를 더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돼요? 이거 곱하면 얼마? 더하면 4.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거 더하면 이거 자 이거 곱하면 6. 6 더하면 7. 7 다시 해볼게요 얘랑 얘랑 곱하면 14. 1 더하면 15. 이게 아까 이 공식하고 똑같죠 해보면 왜냐하면 내가 2에 대한 공식을 해줬어요 이거 20으로 얼마 돼 2. 안 할 거면 그거 없어도 되는데 역사에 필요 없는 건데 이거 여기 20으로 얼마 돼요 2 빼기 1 할까? 네. 그러니까 2, 2는 얼마 돼? 1. 자, 40으로 할게요. 40으로 얼마 돼요? 1. 2에? 8. 뭐합니까? 2에 2승. 2에? 3승. 3승 빼기 1이죠. 그럼 얼마 돼? 7. 4, 20으로 7 나오잖아. 네. 맞지? 근데 이거는 2일 때는 빠르게 구하지만 3 이상일 때는 못 구하거든, 그거가. 표로 구하면 빠르잖아. 그럼 다시 이거 하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얘 곱하면 자,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얘 더하면 얘 나온다고. 곱하면 얼마 돼요? 4. 더하면? 9. 얘 더하면? 얘 곱하면 얼마 돼요? 18. 18. 더하면? 25. 다시 얘 곱하면? 4. 7. 맞지? 그러면 S43 이라는 거는 4개를 몇 가지로 쪼개는 방법이야? 3가지로. 그러면 43이니까 얼마 나와야 돼? 6. 6 나오죠? 이거 한번 봐줄게요. 봐보세요. 내한테 이렇게 있어. 서로 다른 볼펜 4개가 있어요. 이거 귀찮습니다. 이거 훨씬 빠른 거야. 뭐 당연히 지금 보낸 사람들은 나는 모르겠지만 네 개가 있어요. 네 개를 세 가지의 필통에 나눠놓는다. 방법은 뭐냐면 이거죠. 한 필통에 두 개 남고 한 필통에 한 개, 한 필통에 한 개지. 맞지? 이거 경우 정리해봐. 네 개 중에 몇 개 골라?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한 개 고르고 한 개 중에 한 개 고른 다음에 얘들 둘이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순서가 겹쳐지잖아 지금 똑같은 필통인데 한 개 한 개씩 집어넣어 버리면 얘들 둘과 교란돼서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거 2표로 나눠버리거든요 똑같은 게 나오면 원래 이거 원래 어디서 했었어요? 어? 좋아 이거 어디서 배웠어 처음에? 대진표 할 때 했잖아 자 얘 계산하면 얼마 돼요? 이거 2, 2지 약분 되죠? 그럼 6 나와요 맞지? 쌤 이게 더 편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왜요? 숫자가 간단하거든 봐봐 봐세요 내한테 볼펜이 6개, 7개가 있어 됐니? 7개가 있어요 내가 이걸 3명한테 나누는 방법 준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나누는 방법 자체에서 식이 많아져요 봐봐 5개, 1개, 1개 줘도 되지? 네 맞아요 또 네 개, 두 개, 한 개 줘도 되죠? 네. 맞니? 또? 둘, 세 개, 한 개 줘도 되죠? 네. 맞아요. 네.
세 개, 두 개, 두 개 줘도 됩니다. 이 경우 다 구해야 되죠. 자, 이 계산하면 얼마 돼요? 7씨 5 곱하기 2씨 1 곱하기 1씨 1 곱하기 1, 1 똑같은 모양이니까 2분의 1. 얘 계산하면요. 7씨 4 곱하기 3씨 2 곱하기 1씨 1 곱하기 얘는 나눌 게 없죠. 똑같은 게 없으니까. 얘는요. 7씨 3 곱하기 4씨 3 곱하기 1이죠. 1씨 1. 맞지? 곱하기에는 2패로 나눠줘야 되죠. 얘는요. 7씨 3 곱하기 4씨 2 곱하기 2씨 2 곱하기 2패분의 1이죠. 맞지? 계산합시다. 7씨 얼마나? 빨리 할게요. 요령 얘기해 준 거였어요. 당연히 이렇게 다 풀어도 됩니다. 앞으로 7씨 얼마인데요? 7씨 2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76에 42로 나누면 얼마 돼? 이거 21 됩니까? 왜냐면 얘랑 얘랑 같은 데거든. 네. 맞니? 7씨 3 얼마야? 빨리 할게요. 7씨 3 하면 35 나옵니다. 네. 35 곱하기 3 하면 105 나오죠. 맞나?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35. 35, 4 얼마 나와요? 70. 이거 나눠야 돼. 70. 70 나오나? 얘는요, 35, 6, 이 앞부 나면 3 되지? 네. 그럼 얼마 나와요? 100원 나옵니까? 이거 더하면 얼마? 212가? 네. 282가? 282지? 맞지? 자, 이거 여기서 넣어 찾으면 되죠? 맞죠? 한번 해봅시다. 6, 7까지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숫자 여기는 무조건 1입니다, 맞죠? 맞니? 내가 찾을 건 뭔데? 7시 3이니까 요 자리가. 네. 그러면 요거 요거 말하면 되지. 맞아요? 얘도 구합시다. 얘 어떻게 구해요? 얘랑 얘랑 곱하고 더하면 얼마 돼요? 31입니까? 네. 맞죠? 자, 얘 말하면 되지. 얘 어떻게 구해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 더하면 여기 나오나?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75가 네. 더하면 얼마 돼요? 90 됩니까? 다시 얘 구하려고 하면 3이랑 90 곱하면 그때 뭐 빠져본 것 같아. 그러면 저희 저거 302, 301 어디에? 저 다 더하면 내가 적혀놓지 않았나? 21 안 더해서 얼마 나온다고? 302. 일단 나오면 보자. 얘랑 얘랑 두 곱하면 얼마인데? 270. 270이가 270에서 1 더하면 301 이러 나오죠? 이게 훨씬 빠르다고요. 이거 지금 표 그리는 게 아니고 수학까지 너가 익숙해지면 숫자 어떻게 뚝뚝뚝뚝뚝뚝뚝 해서 그냥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막 적어버려. 이거보다 낫죠. 근데 이거는 이 경우도 구해야 되지. 근데 이 경우에서 하나 빠져버리면 문제 다 틀립니다. 맞죠? 맞지? 자,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집합의 분할이라는 걸 내가 지금 설명을 해줬는데 이 내용이 없어도 상관없죠.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 목적이니까. 교과 과정상에서는 이게 없어요 지금. 당연히 이건 고2 때 내가 다시 해줄 겁니다, 상세하게. 알겠어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까지 다 설명해 줄 건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잡은 거는, 뭐, 두 명, 간단한 거지만, 요렇게 구하니, 그냥 바로 요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다. 얼마, 31이었죠, 아까? 서로 다른 거니까 얘는 곱하기 2. 그래서 62가 된 거죠. 되겠죠? 조금, 길게 잡긴 했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서 얘기해 준 겁니다.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12번. 12개의 팀이 참가한 어떤 프로야구 리그에서 각 팀은 나머지 팀과 경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와 똑같은 문제는 악수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봐봐. 10명이 갔어. 10명이 가서 악수하는 케이스가 그냥 10명 중에 2명 뽑아서 악수해 하면 돼. 맞죠? 네. 그럼 10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악수하는 경우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시 2조. 네.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A와 B가 악수한다와 B가 A와 악수한다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다는 말이야. 조합입니다, 조합. 10C 하면 45 나오죠.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그러면 똑같습니다. 12개의 팀이 있는데요. 나머지 팀과 경기를 했대. 경기는 프로야구이기 때문에 경기는 두 팀에서 붙습니다. 맞죠? 그러면 몇 개 팀 중에서? 12. 12개 팀 중에서 두 개 팀 붙이면 돼요. 맞지? 이게 뭐야? 한 번씩 경기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죠. 맞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12 곱하기 12를 2로 나누니까 얼마 나온다? 66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팀당
한 번씩만 경기하게 만들면 총 12팀 가지고 만들면 66경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3명이서 악수할 수 있는 경우 총 몇 가지야? 3C2조. 3가지 나옵니다. 왜? A랑 B랑, A랑 C랑, B랑 C랑. 맞죠? 4명이서 악수하는 경우는 뭔데요? 4C입니다. 얼마 나와야 돼요? 6이죠. 왜? A, B. A, B, A, C, A, D. B, C, B, D, C, D. 이렇게 6개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16개 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수합해보면 총 몇 개 나온다? 66이 나온다. 맞지? 한 번씩 경기했을 때 66이 나오는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각 팀이 다른 한 팀과 치르는 경기잖아. 아, 진짜 뭐야? 미안. 264번의 경기가 치러졌대. 이때 각 팀이 다른 한 팀과 치르는 경기야. 내가 지금 이거 구한 건 뭔데? 한 번씩 경기했을 때 만나는 거지. 근데 총 몇 번의 경기가 나왔다? 264. 그러면 이런 덩어리가 몇 번 나오면 돼? 네 번 나오면 되지.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얘랑 악수를 네 번 했다는 거지. 똑같은 사람하고 경기를 네 번 했단 말하고 똑같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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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66이 나왔지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또 얘랑 또 붙어도 되지. 맞지? 이렇게 하면 또 66이 또 생길 거 아니야. 그 다음 또 하면 또 66, 또 하면 또 66. 그거 네 번 하면 260도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나는 한 팀과 몇 번 경기했다? 네 번 경기했습니다. 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14번 봅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맞니? 네. 자, 이때 그 6장의 카드를 택한대. 센, 수의 합이 홀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거 하나씩 정리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근데 내가 두 개의 합이 홀수라는 케이스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케이스죠? 홀짝. 홀수 더하기 짝수. 짝수인 경우. 또는 짝수 더하기 홀수. 홀수인 경우. 홀홀은 짝수 나오죠? 맞아요? 네. 그럼 끝났다. 어떻게 하냐? 쌤, 이 안에서 짝수 계속 갑시다. 뭐 있어요? 2, 4, 6, 8. 홀수 개수는 이거. 몇 개 있어? 4개, 5개씩 있나? 네. 끝났죠, 이제? 첫 번째 못 뽑았다 가정하면, 홀수 뽑았다 가정하면, 뭐 하면 돼요? 5개 중에 1개 뽑으면 되죠? 두 번째 짝수 뽑았다 가정하면, 4개 중에 1개 뽑으면 되죠? 맞니? 그 다음, 조금 끝났는데, 얼마인데 이거? 20입니까? 네. 그 다음 밑에 것도 계산해볼까요? 짝홀은요? 짝홀은 40 이래 됩니까? 네. 맞아요. 계산하면요. 아, 6개 택하는 거였지? 네. 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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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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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선생님, 잘못 봤다. 2개 택한 줄 알았다. 2개 택한 줄 알았다. 자, 미안. 다시 한번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홀짝이 아니고 개수로 가야 되겠네. 아, 미안. 자, 6개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홀수 하나에 짝수 5개 나오잖아. 네. 또는 홀수 3개에 짝수 3개. 홀수 3개에 짝수 3개 되나? 네. 어, 짝수 3개 되고 홀수 4개가 맞죠? 홀수 5개, 짝수 1개. 이래야 되죠? 네. 맞니? 네. 자, 이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일단, 이 안에 짝수가 몇 개밖에 없어? 4개.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날라갑니다. 그럼 얘는요. 홀수 3개, 짝수 3개 뽑는 경우죠. 아까 방법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몇 개 뽑아, 홀수? 3개. 그럼 또 53이가? 네. 그 다음 짝수 몇 개 있니? 43이다. 얘는요? 5개 중에 5개 다 뽑아야 되지. 얘는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나? 계산하면 얼마 돼? 5, 4, 20. 2로 나누면? 왜 계산 못하지? 10. 10. 곱하기 4 하면 얼마 돼요? 40. 40. 얘는요? 4. 1 곱하기 4니까 얼마? 4. 이거 두 개 나오면 되네. 답은 얼마 돼요? 44. 44로 됩니다. 15번 봅시다.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임의로 선택했어요. 이때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 했어. 자, 일단 너가 알고 있는 게 숫자 곱해서 짝수 되는 경우는 뭔데요? 홀홀짝. 짝짝짝.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일단 1부터 9 안에서 짝수가 몇 개, 홀수가 몇 개 있는지부터 판단합시다. 1부터 9 안에서 짝수는 몇 개 있어요? 4개. 4개 뭐였죠? 2, 4, 6, 8. 2, 4, 6, 8입니다. 그러면 홀수는 몇 개 있어요? 5개. 1, 3, 5, 7, 9입니다. 이때 자, 3개를 뽑았어. 맞지? 짝수 되는 경우. 그러면 첫 번째 세수의 곱이 짝수니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짝수가 몇 개 있었는데? 세 개. 아니, 그 다음에 짝수 두 개 써도 되고 홀수 하나에 짝수 하나에 홀수 두 개 맞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거 다 구하려니까 귀찮으면 여섯 번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모든 경우에서 뭐 나오는 거 홀 나오는 것만 빼버려도 되죠. 일단은 쌤 둘 다 다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뭐 있다? 짝수 몇 개? 두 개. 두 개 홀수 하나가. 세 번째 짝수 하나에 홀수 두 개입니다. 맞죠? 맞니? 자, 이 경우 봅시다. 짝수가 몇 개 있는데? 네 개. 네 개 있는데, 네 개 중에서 몇 개 구하는 거? 세 개. 세 개 구하는 경우는 4입니다. 맞죠? 맞니? 짝수 몇 개 있는데? 네 개 있는데, 그 중에 두 개 뽑고요. 홀수 몇 개 있어요? 홀수. 다섯 개. 다섯 개 있나? 그럼 다섯 개 중에? 한 개 뽑아야 되죠. 계산하면 얼마 돼요? 6, 5, 30이죠. 맞니? 그 다음. 짝수 4개 중에 몇 개 있고 1개 있고 홀수 5개 중에 2개 뽑아줘도 된다. 그럼 얘가 10이죠. 5, 4, 22로 남은 거니까 10 곱하기 4니까 얼마 돼야 돼요? 40. 이거 다 합해서 얼마 돼야 된다? 74.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또는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죠. 자, 다른 케이스로 한번 봅시다. 자, 다른 케이스는요. 두 번째, 모든 경우의 수에서 숫자 뽑은 숫자가 뭐가 되는 경우? 홀수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곱하면 홀수잖아 무조건. 맞지? 이렇게 되는 경우를 빼도 돼요. 그럼 모든 경우부터 봅시다. 모든 경우는 총 몇 개의 숫자가 있는데 지금? 아홉 개 숫자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게 그냥 모든 경우야. 신경 쓰지 않고 뽑는 거 맞지? 이 안에서 홀수 뽑는 경우는 뭔데요? 총 다섯 개 있고 다섯 개 중에 세 개 뽑는 건가? 맞아요. 자, 987을 6으로 나누면 얼마? 84 나옵니다 이거. 맞니? 이해됩니까? 9, 8, 그러니까 9 곱하기 8이 70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누면 10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84 빼기 50이가 얼마 돼요? 10. 해서 얼마 돼요? 74.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근데 둘 다 방법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구하는 방법 두 개 다 설명해줬고요. 답은 5번입니다. 그럼 저희는 3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거지? 네. 일단 그 시간표를 맞춰보고. 자, 합니다. 16번 봅니다.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하여 더할 때 세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맞니?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뭐였어요? 홀수짝. 자, 홀수가 없든지 짝수계로 나와야지, 맞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 세수를 더해서 짝수가 된다 했으니까 일단 홀수가 가장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짝수만 몇 개 있습니다. 세 개 뽑아도 돼요. 맞니? 더하는 거 나왔지? 그 다음에 홀수 몇 개에다가 두 개에다가 짝수를 하나 뽑아야 됩니다. 이게 왜 조합에서 나올까요? 근데 자, 뽑는 거죠. 맞죠? 더하는데 뭐 먼저 뽑았는 게 1, 3, 5를 뽑았는 거랑 5, 3, 1을 뽑았는 거랑 뭐 5, 1, 3을 뽑았는 거랑 어차피 전부 다 더하면 똑같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조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의 순서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 이때 세수의 합이 짝수가 된다 했으니까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구해봐야 되겠네. 요 안에 짝수가 몇 개 있는지, 홀수가 몇 개 있는지. 자, 다 적진 않겠습니다. 1부터 20까지 숫자가 총 몇 개야? 1부터 20까지 숫자가 총 몇 가지? 20개입니다, 맞죠? 그럼 제일 앞에 숫자가 홀수고 제일 뒤에 숫자가 짝수지. 맞니? 이렇게 나와버리면 짝수, 홀수 개수가 똑같이 나오겠죠. 만약에 짝홀 나왔어요. 짝수계인데 홀짝 끝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홀수 몇 개 있고? 홀수 10개 있고 짝수 몇 개 있다? 10개 있다. 그럼 끝났죠? 이거 계산하면요. 그럼 짝수 10개 중에서 몇 개 뽑읍시다? 3개 뽑읍시다. 또는 홀수 10개 중에서 2개 뽑고
짝수 10개 중에 하나 뽑읍시다 이 말이잖아. 이해됩니까? 계산하면 그냥 10C3하면 얼마 돼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4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120. 120 아까 얘기했죠. 9, 8을 4팩트로 나누면 10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120 나오죠. 얘는요 45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돼요? 450. 이 문제에서 이거 두 개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럼 답은 얼마 돼야 돼요? 500. 자, 17번. 1부터 10억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하여 두 수의 합이 3의 매수가 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꼭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3의 매수라고 했죠. 맞지? 두 수의 합이 3의 매수는 찾기가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뭐 숫자 형태가 작거든. 더해봤자. 근데 세 수 이상으로 나온다면 계산하기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쌤이 복잡해졌을 때도 풀 수 있게 지금 풀을 합니다. 됐죠? 그래요. 그러면 3의 매수라고 했는데요. 자, 생각해보면 일단 3의 매수에 판별하는 방법도 알아야죠. 자, 3의 매수를 찾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3의 매수의 판별. 뭘 보고 3의 매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나나 봅니까?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누가 입 닫고 있을 때가 아니죠. 중2도 압니다, 이거는, 지금. 다 더한 값들이,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한 값들이. 3의 매수면 되면 되죠. 그러면, 어차피 내가 만들어졌는 거, 숫자들 다 더해 3의 매수 되나,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나온 숫자들. 3의 배수의 판별은 다 더해서 3의 배수이구나. 지금 이것만 잡아주면 돼, 맞지? 그러면 얘를 나눕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3의 배수 집합에들로 내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실제로 3의 배수 이 안에 뭐 있어요? 3, 6, 9, 12, 15 이렇게 나옵니까? 두 번째, 3의 배수에서 1을 더한 케이스는 어떻게 나오죠? 1부터 시작해야 되죠? 3의 배수에서 1 더했을 때 0도 3의 배수로 취급한다면 맞죠? 3 곱하기 0은 0이니까 자, 1, 4, 7, 10, 13까지 나옵니까? 또 다섯 개 나왔네요. 그러면 총 15개니까 여기도 5개 나오겠죠. 자, 뭐 이게 다 적으라는 게 아니고 실제는 개수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수. 자, 세 번째. 3의 배수에서 2 더한 케이스. 2 2 5 8 11 14 총 몇 가지 나와요? 5가지 나오죠. 자, 이래서 일단 내가 정리할 건 뭐다? 3의 배수를 찾자. 근데 2개를 뽑아서 더해서 3의 배수가 돼야 되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한정적입니다. 첫 번째, 3의 배수랑 뭘 더해도 3의 배수를 더해도 되죠? 네. 맞지? 3의 배수랑 3의 배수 더한 거는 당연히 3의 배수겠죠. 또는 3의 배수랑 아니 이렇게 한 글로 엮지 마세요. 그러죠. 이걸로 같이 할게요. 3K 플러스 1 중에 하나 뽑고 3K 플러스 2 중에 하나 뽑아도 되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3의 배수에 1 더한 놈이랑 3의 배수에 2 더한 놈이랑 하나씩 잡아가 더해봐. 무조건 3의 배수 되죠.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만데요? 15. 얘랑 얘랑 더하면 18. 얘랑 얘랑 더하면 15. 그러니까 3의 배수에 이면서 1이 하나 남았는 애고 얘는 3의 배수이다가 2가 하나 남았는 애잖아. 그럼 나머지끼리 더해보면 다시 3의 배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3의 배수가 돼요. 그럼 이 경우만 계산하면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나눌 수만 있으면 되죠. 실제로 우리는 개수만 판단하면 된다. 맞지?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되겠니? 그러면 정리합시다. 3의 배수에다가 3의 배수를 더한 케이스는 실제로 이 5개 중에 몇 개 뽑자? 2개 뽑자 이 말이야. 3의 배수가 5개 있으니까요. 맞지? 두 번째 얘는요 5개 중에 하나 뽑고 이 중에 하나 뽑고 또 이 중에 하나 뽑았는 거 더해도 무조건 뭐 됩니다? 3의 배수 됩니다 이 말이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결론은 얘 계산하면 얼마죠? 10. 얘는요? 25.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35입니다. 됐어요? 자, 18번. 또 17번과 마찬가지죠. 1에서 12까지의 점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뽑을 때 그 합이 3의 배수라 했잖아. 맞지? 그럼 또 나눕시다. 첫 번째, 3의 배수의 케이스. 그 다음 두 번째, 3의 배수의 1 더한 케이스. 세 번째, 3의 배수에 2 더한 케이스.
실제로 이 케이스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 난이도 높은 겁니다. 알겠어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언급됐고, 그리고 부산동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고2들 가중에서는 강북고등학교, 내천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은 두산동화 책을 쓰는데 그 두산동화 책에도 나오는 문제예요. 요게 그러니까 제 교과서 문제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난이도는 좀 높게 나왔지. 자 일단은 방법 조금만 알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사회 변수 뭐였어요 이거? 몇 개인지만 판단해도 된다 했다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뭐였어요? 이거 3으로 나누면 돼요. 맞니? 이거 3으로 나누면 되죠. 몇 개 나와요? 4개. 3의 배수 더하기는요? 4개. 똑같이 4개 나옵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모르겠으면 다 구해봐도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어. 다 4개씩 나왔어. 이제 뭐 하자? 3의 배수 만들자. 다음 5번에는 뭐 하자? 3개야, 3개. 그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정리해봐. 자. 3의 배수의 케이스랑, 3의 배수의 케이스랑, 3의 배수의 케이스를 뽑아도 됩니다. 맞니? 당연히요. 3의 배수의 1당 케이스랑 3의 배수의 1당 케이스랑 3의 배수의 1당 케이스 똑같은 데서 3개 뽑으면 무조건 3의 배수야. 또 3의 배수의 2당 케이스랑 3의 배수의 2당 케이스 그리고 3의 배수의 2당 케이스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남는 것들 다 더하면 또 6돼버립니다. 맞죠? 그 다음 섞여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요. 3의 배수 케이스랑 3의 배수의 1당 케이스랑 3의 배수의 2당 케이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맞아요. 이게 엄청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애들이 나중에 되면 거의 암기 수준까지 외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익숙하도록 해봐야 되겠죠. 정리해봅시다. 3의 배수 몇 개 있는데? 4개. 4개 중에 3개 뽑자. 얘도 뭐요? 4개 중에 3개 뽑자. 얘도 4개 중에 3개 뽑자죠. 맞지? 그럼 마지막에는요. 4개 중에 1개 뽑고 또 4개 중에 1개 뽑고 4개 중에 1개 뽑자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따라오고 있어요. 네. 얘 계산하면 얼만데요? 4. 얘는 4. 얘는 4. 얘는 64. 됩니까? 네. 그럼 64에다가 16 더하면 되죠. 아 12. 미안. 12 더하면 되죠. 답 얼마 나와요? 76 나오겠죠. 자, 520번입니다.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세 그릇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합니다. 이때,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맞지? 맞아요. 자, 이 경우가요, 조금 이제 쌤이 설명해 줘야 될 게 좀 있어요. 당연히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나누어 담는 거에 대한 거를. 기억납니까? 집합의 분할이라고 그래서 쌤이 지난번에 뭐라 했었냐면, 서로 다른 것을 서로 같은 그릇에 나누어 담는 방법 해서 뭐 S 뭐 적어서 뭐 했던 거 있죠. 거기 S,2 되는 것만 조금 파악하고 있으면 너가 편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몰라도 상관없다 했어요. 그냥 일일이 다 풀어야 되니까 원칙으로는. 자 일단 520번도 그렇게도 풀 수 있는데 일단 원칙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나한테 과일이 5개가 있어요. 그리고 3개의 그릇에 남김없이 나누어 담는다 했어. 맞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했냐면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겨야 된대. 그럼 다시 봅시다. A 그릇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B의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C 그릇도 있는데 자 내가 판단하기로 내한테 모르는 서로 다른 과일 5개가 있다는 거야 지금. 맞나? 번호가 붙어져 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서로 다른 거 내버리니까 맞지? 자 그러면 1번 과일, 2번 과일부터 5번 과일까지 있는데 일단 A에는 과일이 2개만 담겨있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판단해야 될 거는 저기 있는 5개의 과일 중에서 임의로 2개를 골라서 A그릇에 넣어줘야 돼요. 맞니? 그거부터 먼저 시작이죠. 그러면 일단 그 경우가 지금 뭔데요? 5개 중에 2개 골라서 A에 집어넣자잖아. 맞니? 만약에 내가 4하고 5를 골랐다 치자. 됐니? 이미 골랐어요. 그럼 여기에 4번 과일과 5번 과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 그 뒤에 것만 계산해주면 되지. 맞죠? 그럼 이제 1, 2, 3이랑 과일 3개가 남았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1, 2, 3이랑 3개의 과일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케이스 3개 중에서 자, 이걸 봐야 돼. 과일이
그러니까 없는 그릇이 있을 수도 있다야. 맞지? 그럼 내가 지금 잡을 거. 첫 번째, 여기에 0개 들어가고 그 대신에 여기는 작은 몇 개 들어가요? 3개. 그래서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원칙으로는. 근데 우리 적어봅시다. 또는 여기에 한 개 주면 이 그릇에는 두 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두 개 주면 여기는 한 개 들어가고 여기에 세 개 주면 여기는 안 들어가죠. 맞지?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나눠서 계산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안 들어가요. 맞니? 그러면 내가 나한테 과일 세 개가 있어. 이 여기 과일 세 개는 들고 있는데 B 주머니에 안 넣을 거야. 안 넣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맞아요. 이제 나한테 과일 몇 개 남았지 아직? 세 개 남았어. 그 세 개를 C 그릇에 다 넣는 방법. 3C3이죠. 실제로 3C0이고 이거는. 맞죠? 내가 이거 바꿔줄게. 1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우지 마세요. 세 개 중에서 안 뽑는 경우와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다 뽑아서 집어넣는 경우. 맞니? 그러면 2번은요?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서 여기에 집어넣고 그럼 나머지 남는 두 개를 뭐하자? 두 개 중에 두 개 골라서 B에 집어넣으면 되죠. C에. 세 번째,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B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남는 한 개 중에 한 개를 C에 골라서 집어넣으면 되죠. 다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1이야. 그래서 맞죠? 제일 뒤에 거는. 자, 4번, 세 개 중에 세 개 다 집어넣고요 남는 거 0C0인데 0C0은 보통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1이라 집어넣을게요. 이해됩니까? 돼요? 그럼 이 경우 계산합시다. 얘 얼마 돼요? 얘 얼마 돼요? 1. 0이면 무조건 1이죠? 네. 3C3은요? 1. 얘는요? 3 곱하기 1. 얘는? 3 곱하기 1. 얘는? 1 곱하기 1이죠. 그럼 총 몇 개 나와요? 8개. 8개 나옵니까? 네. 그러면 요 계산이 지금 총 얼마 나왔다? 8. 따라와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계산 방법은. 이게 지금 뭐야?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일단 A에 선택 집어넣고 그러면 그 경우만 일단 10가지가 생겼고 그 하나의 경우 안에 8가지가 나오고 있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8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정리 되겠어요? 521번. 서로 다른 정류 5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때 A와 B가 각각 두 개씩 고를 거야. 두 개씩 고르긴 하는데 골라보니까 A하고 B하고 공통으로 돼 있는 그 체험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 이 말이야. 지금 말 뜻은 이해했습니까? 내가 뭐 딱 골랐고 얘도 뭐랑 뭐랑 딱 골랐는데 둘이 가서 니 뭘 골랐는데 물어보니까 내하고 똑같은 게 하나 겹쳤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가 몇 가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 좀 편하게 계산해 봅시다. 일단 내가 애초에 야 그 둘이를 같은 거를 고를 수 있게 선택해버리면 되죠. 맞죠? 그럼 내가 정해주면 되잖아. 경우의 수는 어차피 똑같잖아. 그럼 내가 쌤이야. 그러면 그 둘이를 무조건 하나는 겹치게 하는데 그럼 내가 뭐하지? 5개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골라. 그게 뭔데요? OCD죠. 5개 중에 하나 골랐어. 맞지? 그리고 누구 보고 강제로 이걸 시켰어. 그럼 얘들은 이미 똑같은 게 하나 겹쳐버렸지. 맞죠? 내가 강제 막 이런 게 아니고 얘를 하는 거잖아. 심도형 인석수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프로그램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맞나? 근데 여기서부터는 겹치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한 종류만 같은 경우라고 했거든. 그러면 내가 예찬이 보고 야, 4개 중에 먼저 골라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얘가 몇 가지의 선택권이 생겨?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맞죠? 이게 4가지잖아. 그러면 다행히는 자동 몇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죠?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죠. 10만 보면 간단하죠? 답은 60이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되겠어요? 네. 자, 522번. 종민, 준호 포함한 7마리가 있다. 이거 뭐 작년 책인가? 왜 이래? 자, 근데 봐봐. 3명을 야외 취침시킬 거야. 근데 종민이는 야외에 있고 준호는 실내에 있다는 거지. 자, 종민이 있고 준호 있고 또 누구 있니? 마초. 어?
태연? 태연. 태연. 아, 차태연. 뭐 등등등등. 이렇게 다섯 명. 맞지? 근데 이게 이거야. 실내 취침하는 자리가 있고 야외가 있는데 내가 지금 애초에 뭐라고 잡아줘 그랬냐면 문제에서 종민이는 야외에 집어넣으래. 그럼 일단 내가 여기 있는 애를 골라서 집어넣었지 이미. 맞죠? 문제에서 하라고 했는 거잖아. 지정한 케이스는 무조건 하면 됩니다.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또 준호는 어디에 간대? 실내. 그럼 얘는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그럼 이제 무슨 경우가 남았죠? 다섯 명만 남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야외에 총 몇 명이 들어가야 돼요? 세 명. 그럼 여기 공간이 몇 개 비었어? 두 개 비었지. 맞지? 한 명이 앉아 들어갔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뭔데? 요게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골라서 집어넣었지. 맞지? 그리고 자동 남는 건 아까도 해봤지만 1입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왜요? 3명 남았는데요. 여 자리는 3명 들어가야 되잖아. 총 7자리면 여기 3, 4 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0 나오죠, 10. 되겠어요? 자, 23번 봅니다. IT 회사에서는 남녀 직원 중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4명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자 중에서는 2명, 남자 직원 중에 2명, 5명이 여자 직원 중에는 2명. 자, 이렇게 선발해서 나오는 방법의 수가 210이야. 이때 남자 직원은 총 몇 명 있었습니까? 묻는 거죠. 맞지? 그러면 남자 전체 직원의 인원수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N명 중에서 2명 고르고 5명 중에서 2명 골랐더니 총 어떻게 나왔다? 210이 나왔단 말이잖아. 맞지? 그럼 끝났죠? 10 어떻게 만들어요? N명 중에서 2명 고르고 여자 5명 중에서 2명 골랐는데 이 경우의 숫자가 얼마나 나왔다? 210이 나왔다. 이해됩니까? 자, 정리합시다. 요거 10입니까? 네. 그러면 NC2 자체는 21이죠? 네. 맞지? 그러면 얘들 둘이 꼭 그 NC2라는 거는 NP1을 2편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두 개 곱하고 2로 나눈 게 21이 나왔단 말이잖아. 그럼 두 개 곱한 게 42가 돼야 되죠. 두 개 곱한 게 42가 되려고 하면 뭐랑 곱해야 돼요? 76. 이거 그냥 뭐 해도 돼? 2차 방식으로 풀어도 된다. 근데 내가 얘기했지, 자연수 그냥 때려 넣어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답이 보기가 나왔어. 뭐 하면 돼? 나 못 풀어. 데이터. 알았어. 데이터만 풀면 되지. 답 나오고 찾으면 되잖아. 맞죠? 일단은 그래서 N은 얼마다? 뭐 풀이 적을 게 없죠. 이해됩니까? 7명입니다. 자, 524번. AB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있다. 자, 휴게실 의자에 가는데 휴게실이 의자가 3개밖에 없네. 맞죠? 사람은 7명 있는데. 자, 이때 AB를 포함한 7명 중에서 AB가 빈을 자리에 앉는 경우 묻는 거죠. 그러면 자, 문제에서 지정해준 케이스잖아. 나한테 지금 총 몇 명이 있다? 7명이 있는데 의자는 3개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앉히는 순서대로 가면 되지. 근데 의자는, 여기서 말하는 의자는 모양이 다 똑같아요. 순서도 고려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조합으로 가는 거죠. 원래는 앉히는 경우는 뭔데? 순열입니다, 순열. 일반적인 앉히는 경우는 순열이잖아, 맞지? 근데 순서 따위는 상관없고 그냥 앉혀라 이 말이야. 그러면 A, B가 B를 잘 앉는 다음에 애초에 뭐 하면 돼? A하고 B하고 앉혀놓고 시작하면 되잖아. 그럼 의자 몇 개 남았죠? 의자 몇 개 남았니? 한 개. 한 개. 맞지? 그리고 사람 몇 명 남았니? 다섯 명. 끝났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A와 B가 모두 B는 자에 앉지 못하는 경우잖아. 그럼 이 경우는 뭐냐 하면 내가 야 A, B 딱 잡아가지고 보내보면 되지. 그럼 지금 몇 명 남았어? 다섯 명 남았는데 의자는 몇 개 남았어? 세 개. 그럼 얼마 돼요? 다섯 명 중에 세 개 고릅시다. 맞니? 그 다음 AB 중에서 한 사람만 비는 자였는데 이 말은 자 내가 이렇게 하면 돼. AB 딱 보고 야 너 둘 중에 한 명만 앉는다 가위바위보 해라 하면 둘 중에 한 명이 뽑히겠지. 그게 뭐야? 두 명 중에 한 명 뽑자. 일단 거기에 앉을 애가 누군지. 맞죠? 만약에 A가 선택됐다 그럼 B 보내면 되지. 맞죠? 그럼 A는 일단 앉았어요. 맞니? 그럼 일단 사람 몇 명 남았지? 다섯 명 남았지. B는 보냈잖아. 내가 애초에 앉힌 애들은 7명 중에서 A, B 2명 중에 누구 중에 2명 중에 1명만 앉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명 중에 한 명을 골랐어요, 안줄라를. 뽑히지 않은, 만약에 A가 뽑혔다. 그러면 뽑히지 않은 B는 내가 집에 보내면 되잖아. 맞지? 그럼 인원수 몇 명 남았고? 다섯 명이 남았고, 의자는 그때 당시에 두 개만 남았겠죠. 그러니까 얼마 돼야 돼? 여기에다가 OC를 뽑혀야 되네. 얘 계산하면 얼마 돼? 10. 얘는요? 20.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30. 35가 됩니다. 자, 25번. 여학생 7명. 그리고 남학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에서 다음과 같이 그 동아리 한마당에 나갈 4명을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는 뭐냐면 여학생 2명과 남학생 2명을 포함하는 경우다. 맞지? 자, 지금 여학생 몇 명이 있니? 집중해라. 몇 명 있어요? 7명. 7명 중에 뭐 하자? 2명 뽑고, 그 다음에? 6명 중에 2명 뽑자. 이게 끝이죠? 네. 맞지? 그러면 7, 6에 42. 1로 하면 21이죠? 네. 이겁니까? 네. 됐어요? 계산하면 얼마 돼요? 315만 원. 네. 됩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4명 중에서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을 포함시킨다. 자, 적어도 동그라미 칩시다. 적어도란 말에 넣으면 뭐가 돼야 돼요? 여사건. 맞니? 그러면 모든 경우가 구해야 되겠네. 네. 소연아, 저거 아닌가? 자, 모든 경우가 뭔데요? 몇 명 중에서? 13명 중에서. 13명 중에서 4명을 뽑아. 네. 맞지? 이 경우에서 뭘 빼자? 다 남학생인 것만 빼면 되잖아. 맞지?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 남학생인 경우를 빼면 되죠. 이거 112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학생 한 명 뽑았을 때 남자 세 명 뽑았을 때 여자 두 명에 남자 두 명, 여자 세 명에 남자 하나, 여자 네 명이 다 구해야 돼. 맞지? 그거보다는 훨씬 편한 거니까 남학생 여섯 명 중에서 다 네 명 다 뽑는 경우를 빼버리면 이 경우 제외에서는 무조건 여자가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네. 계산합시다. 13, 14가 얼마 돼요? 13, 12, 11, 10. 얘를 4, 3, 2, 1로 나누라. 맞아요? 네. 이 앞구남이 뭡니까? 네. 그럼 65 곱하기 12니까? 7. 맞나? 65 곱하기 11하면 얼마 돼? 이거 5가? 네. 곱하기 11 할 때 내가 알려줬잖아. 맞지? 7. 이거 두 개 더하면 11이가? 이거 받으면 6이가? 그럼 71로 옵니까? 네. 그럼 715에서 얼마 빼자? 15. 15 빼자. 그럼 이거 얼마 나오죠? 700. 700만 합니다. 이 두 마리 더하래요. 문제 답은 1번 되겠죠. 27번 봅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아요.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된다 했지. 맞니? 네. 자, 이거 구하려고 하면 모든 경우에서 적어도 나왔으니 또 여사건 쓰는 게 낫다라는 거고, 모든 경우에서 남자만 이루어져 있는 케이스와 여자만 이루어져 있는 케이스만 다 빼버리면 되지. 맞지? 모든 경우는 뭔데요? 9C3입니까? 자, 남자만 뽑히는 경우가 뭔데요? 5명 중에 3명 뽑는 거지. 여자만 뽑히는 경우. 4명 중에 3명 뽑는 경우. 이것만 빼면 된다, 이 말이야. 맞니? 987 하면 얼마 나와요? 84. 마이너스. 10. 계산 안 했습니까? 4. 맞나? 네. 그럼 얼마 나와요, 이거? 70. 70 나옵니까? 네. 그래서 답은 얼마다? 28번. 남자 9명 중에서 대표 4명을 뽑는데 적어도 1명이 남녀 9명이네요. 자, 적어도 1명의 남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11명. 111이다. 남자는 몇 명입니까? 물었지만 이거 여자 구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사건 쓰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말 다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근데 모든 경우 맞니? 모든 경우에서 뭘 빼자? 이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죠. 적어도 1명이 부정인데 모두죠. 모두. 모두 뭐가 돼 있는 경우? 여자인 경우. 마음 빼버리면 되지. 그래, 내가 여자 인원수를 뭐라 하자? N명이라 두자, 이 말이야. 됐니? 자, 그러면 모든 경우는 뭔데? 그냥 9명 중에서 4명 뽑는 거죠. 맞지? 적어도 1명의 남자가 포함되어 있을 거는 구하기 힘드니까 모두 여자인 경우를 구하고 전체에서 뺄 거다. 그럼 모두 여자인 경우는 여자 총 N명 있고 N명 중에서 몇 명을 뽑자? N명 다 뽑아야 되지. 맞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뽑아버렸더니 얼마 됐다? 111 됐다, 이 말입니까? 네. 맞니? 자, 계산합시다. 9C4가 얼마인데요? 126. 126입니다. 계산하면 자, 126 빼기 NC4는 111이죠? 네. 맞지? 그럼 이거 15 돼야 되나? 네.
그러면 NC4가 얼마 된다? 15입니다. 맞아요. 이해됐나? N개 중에서 4개 뽑았는 게 15대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 자, 이것도 원래대로 풀면 4차 방식입니다. 맞죠? N, N-1, N-1, N-3을 4패턴으로 나눠야 되니까. 맞지? 근데 귀찮잖아. 맞아요. 그럼 뭘로 가보자. 한번 찍어 넣으면 되죠. 어차피 N이 4는 아닐 거야. 4시 4는 1이니까. 5시 4도 아닐 거야. 맞지? 5시 4는 5니까. 6 한번 찍어 넣어서 계산해 보는 거야. 헷갈리면. 6시 4 하면. 6시 4나 6시 2나 똑같나? 네. 내가 6이라고 가정한 거지. 이게 맞다 아니고. 맞지? 근데 계산하면 얼마 나와? 15 나옵니까? 네. 맞아요. 아, 그래서 N이 얼마구나, 이거? 6이구나. 그러면 N이 6이면 여자가 지금 몇 명 있다? 6명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남자 몇 명 있다는 거야? 3명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명. 자, 29번.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4개가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주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쌤이 하는 방법을 봐야 되겠죠.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주려고 한다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의 수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원래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집합의 분할 똑같은 개념이죠. 마치 서로 다른 것을 서로 같은 것을 나눠주는 방법에 대한 그걸로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이 좀 걸려나 봅시다. 자, 집합의 분할 이거 이후로는 잘 안 쓸 겁니다. 쌤이 되겠죠? 자, 서로 다른 4개의 사탕이 3명한테 나눠주는데 최소한 한 개는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은 뭔데요? 최소한 하나는 가져가야 돼. 그러면 4를 3개로 쪼개야 되지. 그러면 2, 1, 1로 쪼개집니까? 네. 맞죠? 그러면 내가 정리하면 되네.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 2개를 골라서 나눠놓고. 지금 준 거 아니야? 다시 내가 얘기한 건 이제 아직 준 게 아니고요. 사탕 4개가 있는데 이걸 2개 하나하나로 내가 여기에 놔두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줄 때는 내가 순서대로 주면 되지. 맞죠? 근데 지금 아직 주는 건 아닙니다.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놔뒀고 2개 중에 1개를 뽑았고 또 1개 중에 1개를 뽑았어요. 맞지? 근데 잘 생각해봐. 사탕 하나가 이렇게 1개 1개로 돼 있으면 덩어리를 본다면 개수로 봐봐. 2, 1, 1이면 얘들이 순서 바뀌어도 우리 구호 못하잖아. 네. 맞지? 그래서 얘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2개 있기 때문에 2패분의 1로 나눠져야죠. 맞니?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뭐예요? 4개 중에 3개로 나눌 케이스입니다. 맞죠? 아, 안 들려. 나랑 다 맞나? 소연이 어? 소연이는? 아, 그거 안 돼. 소연이 뭘 만나야 돼? 일단, 아. 자, 미안합니다. 네? 개수를 언급한 거야. 내가 얘기한 거는.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나눈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요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똑같이 생겨먹은 흰색 상자가 3개가 있어요. 내가 2개 1개 1개로 나누겠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던져놓고 보면 3개 2개 하나면 내가 이걸 돌려놔도 구분해 할 수 있지. 개수만 알잖아. 내가 숫자 3 적어놓고 2 적어놓고 1 적어놓으면 바꿔 적어놔도 알잖아. 맞지? 근데 지금 내가 쪼갠 건 뭔데? 4개를 2개 1개로 1개로 쪼갰거든. 그러면 안에 사탕이 넣은 뭔지 몰라. 그냥 개수만 안다고. 여기 2개 있고 여기 1개 있고 여기는 1개 있잖아. 그럼 얘들들이 내가 이를 바꿔놓으면 구분을 못하잖아. 그래서 이거 순서를 쪼개버린 거야 내가. 자, 그래서 이를 2패턴으로 나눠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사탕이 지금 세 덩어리가 생겼지. 이제 덩어리가 맞죠? 세 덩어리 생긴 거를 이제 몇 명한테 나눠줘야 돼? 세 명한테 나눠줘야 돼. 그럼 잘 봐봐. 내가 이 주머니를 A 주머니, 이 주머니를 B 주머니, 이 주머니를 C 주머니라 하면 내가 얘한테 A 줄 수도 있지만 얘한테 A 줄 수도 있잖아.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케이스지. 맞지? 그래서 순서 세우는 거랑 똑같아. 내가 사탕을 2, 1, 1로 놔뒀을 때 너가 줄 서는 경우가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수영 것처럼 사탕 묶음, 여기 두 개 묶음, 한 개 묶음, 한 개 묶음이야. 맞지? 얘 너가 줄 설 수 있는 경우. 내가 이 순서 없애버렸거든. 그러니까 여기 뭐하는데? 세 명 줄 설 수 있는 건 어때? A, B, C도 되고요. A, C, B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 3패턴을 나오죠. 맞지? 그래서 여기에 3패턴을 뽑혀야 돼. 알겠니? 자, 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 C가 얼마예요? 6이가? 2가? 이거 1 생략할게요. 2분의 1, 6입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6. 이렇게 나오죠. 이해됩니까? 네. 정리되겠어요? 30번. 8개의 문자가 있어요.
자, 이 8개의 문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데 하필이면 그 문자가 모음이 2개고 자음이 2개가 된다 이거죠. 맞지? 그러면 일단 택할 때 마구잡이 택하는 게 아니고 뭘로 택하면 돼? 모음 중에 2개 골라내고 자음 중에 2개 골라낸 다음에 걔들 줄 세워버리면 되지. 자, 모음이 몇 개 있습니까? 모음 몇 개 있어요? 3개 있나? 그럼 모음 중에 2개 골라내자. 그럼 3개 중에 2개 골라냈어요? 네. 맞니? 순서는 의미 없어요, 지금. 왜? 일렬로 배열하라면서요. 근데 여기서 P를 적어버리면 모음끼리는 줄 세우지만 나중에 모음하고 자음 섞여서 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뽑아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줄 세울 겁니다. 그 다음 자음 2개래요. 자음 몇 개 있어요, 이게? 그럼 5개 중에 또 몇 개 고릅니다? 2개 골라왔죠. 그럼 이제 내가 뽑아놓은 문자가 몇 개인데요? 4개. 이거 줄 세웁시다. 4패. 얼마나 왔는데요? 4패트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계산하면 720 나옵니다. 3 곱하기 10 곱하기 24니까 720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엄마랑 아빠랑 누나, 형 포함한 우빈이네 가족 5명이 있어요.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배정받은 좌석 두 개는 창가 좌석이고 창가 좌석은 누나, 형, 우빈이 그러니까 애들 기준이죠 앉을 때 5명이 좌석에 앉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나머지 좌석이 어딘지 몰라도 창가에 이게 지금 외부면 이게 창이면요 창가에 지금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 맞지? 네. 맞지? 나머지는 어딘가 있겠죠? 맞지? 붙어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언급했던 게 창가에는 이 세 명 중에서 누군가가 앉아야 되죠? 맞아? 그러면 여기 창가에 앉을 수 있는 거 여기 창가에 앉을 수 있는 거 얼마인데요? 세 명 중에 자 두 명이나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명이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뭘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세 명 중에 한 명 골라서 여기 앉히고요 나머지 두 명 중에 한 명 골라서 여기 앉히고 맞니? 이렇게 해야 되고 또는 세 명 중에 두 명 골라서 창가에 앉히고요 걔들 둘이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팩트레어를 하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이게 요 식 자체는 똑같은 말이야. 자 이때 그럼 나머지 몇 명 남았니? 세 명 남았죠. 그럼 여기 뭐 곱하면 돼요? 3패 곱하면 되죠. 내가 지금 이거 또는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같은 식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야. 됐죠? 어차피 다음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6은요? 36 나옵니까? 밑에 것도 계산해봤자 36 나옵니다. 답은 36이죠. 자 32번 A, B, C, D, E, F, G 중에서 B, C를 포함하여 4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할 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B, C, D, E, F, G 중에서 B, C를 뽑는다 했지. 맞니? 자 근데 B, C가 이렇다지 않아야 돼. 결론적으로 일단 뽑아놓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줄 세우는 거 나중에 하고. 그러면 어차피 B, C를 포함하여 4개를 뽑으니까 B, C는 뽑아놓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총 7개 중에서 B, C를 뽑아놨으니까 난 총 몇 개 남았고? 5개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2개만 더 뽑으면 돼. 그럼 일단 OC입니까? 네. 이게 지금 뭐야? B, C를 포함한 나머지 2개를 더 포함한 케이스죠. 그러면 지금 이 라인 안에 요 상황이 끝났다는 말은 B랑 C랑 나머지 뭔지 모르는 두 마리가 있어요. 맞죠? 네. 맞니? 자, 근데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는 이게 B와 C가 이웃하지 않는다 했잖아. B와 C가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B와 C가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 먼저 이웃해도 되는 거. 이웃해도 되는 거 줄 세우고 나머지 정리해도 되나? 그럼 계산해볼까요? 얘 얼마인데요? 이웃해도 되는 거. 얘랑 얘랑 먼저 줄 세웠다 맞지? 그게 얼마죠? 2팩토리얼입니까? 네. 맞아요. 그럼 공간이 몇 개 생겨요? 세 개. 세 개 생깁니까? 이 세 개의 B와 C가 알아서 줄 서야 되죠? 그럼 이거 뭔데요? 3P입니까? 계산하면요. 얘 얼만데요? 얼마나? 6 곱하기니까 10입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얼만데요? 10이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20 나와야 돼요. 지금 내용 자체가 이거죠. 뽑자 일단. 뽑아놓은 다음에 줄 세우잖아. 맞지? 그래서 곱하기 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뽑아놓은 다음에 걔들 다시 줄 세우는 경우도 확 계산해주면 되니까. 자 33번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숫자를 택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배열하여 자연수를 만들었다 라고 되어있어요. 맞니? 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되어있네. 자, 다섯 자리의 숫자는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0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1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한다. 맞니? 지금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0이 여러 개 있어도 되고 1이 여러 개 있어도 되고 2가 여러 개 있어도 되는데 1이 어떻게 된다? 이웃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로 잡아준 게 이런 내용이죠. 2, 0, 2, 0, 0 이런 건 상관없어. 맞지? 만약 1이 있더라도 1하고 1은 떨어지면 된다. 맞지? 붙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 포인트는 1입니다. 1. 그러면 1이 몇 개 들어갔냐를 판단하는 거죠. 자, 1이 없을 때는, 자, 1이 없어. 내가 지금 1이 없다라고 가정해버리면요.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맞니? 맞아요. 1이 없어요. 1이 없는데 내가 지금 10을 만들어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와보세요. 내가 지금 1이 없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무조건 2만 돼요. 0은 못 들어오거든요. 맞지? 그러면 여기는 2,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개수 물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해됩니까? 네.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2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1 못 들어오고 0 못 들어오니까. 맞지?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개 있어요? 두 개죠. 내가 1이 없다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얘는 중복을 써도 된다 했거든. 숫자 3개 갖고 다섯 자리 만들면 당연히 중복을 허용해야 되죠. 네. 맞지? 그러니까 여기 몇 개 들어와요? 두 개. 그럼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해서 얼마 돼요? 16 됩니까? 네.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1이 한 개 들어가 있는 케이스죠. 자, 봅니다. 쌤, 1이 한 개 들어가 있는 케이스예요. 자, 1이 한 개 들어가 있는 케이스는 내가 이제 조금 경우로 나눠줘야 됩니다. 왜 경우로 나눠줘야 되냐면 1이 여기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2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제일 앞자리가, 제일 앞자리는 0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나눠놓고 정리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1이 제일 앞에 있다 가정해버리면요, 나머지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로 나올까요? 자, 1을 써먹어버렸지 내가 이미. 1을 써먹었잖아. 맞지?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죠. 0하고 2밖에 못 들어오잖아. 그럼 얘는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니까 얼마 나온다? 16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돼요? 그 다음 5번에는 이렇게 되어있죠. 근데 지금 1이 한 개라고 했어요. 1이 한 개라고 했는데 1이 한 개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부터 먼저 판단하는 거죠. 자, 내가 제일 앞자리가 2라고 가정해버렸기 때문에 1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부터 선택해줘야 돼요. 1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총 몇 군데 중에? 네 군데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1이라는 숫자는 어딘지 모르지만 뭐가? 네 개가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 케이스가 생겨버립니다. 맞아요. 그 1이 어딘지 몰라도 내가 여기라고 가정합시다. 이해됐어요? 자,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른 게 이거라고 가정한 거야. 이해했니? 그럼 이제 나머지 자리에는 1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두 가지. 여기는? 두 가지. 두 가지. 여기는? 두 가지. 두 가지죠.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 돼? 8입니까? 맞나? 4, 8에 32가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에는요, 1이라는 숫자 카드가 두 개를 쓰고 있대요. 이번에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 봅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1이 올 경우는, 자, 제일 첫 번째가 1이 올 경우입니다. 제일 첫 번째 1이 올 경우인데 나머지에 지금 뭐가 돼요? 1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근데 1은 여기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붙으면 안 되거든. 따라서 1은 어디 세 개 중에? 얘들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약 1이 여기라고 가정합시다. 됐니? 그럼 또 들어올 수 있는 건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해서 곱하기 8. 이해됩니까? 돼요. 그 다음 5번에 또 제 앞에 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2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자, 그냥 이건 내가 경우로 빠릿하게 찾을 테니까 그냥 빠르게 따라옵니다. 자, 1 두 개 들어와야 돼. 맞지? 근데 1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 나올 수 있는 경우 그냥 하나씩 찾읍시다. 요거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됩니까? 네. 이거 되나? 네. 또 이거 되나? 네. 또 이거 되나? 네.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네.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1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구나? 세 가지. 세 가지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그 경우 중에 하나를 내가 가정했어. 1이 이렇게 들어왔다 칩시다. 됐니? 자, 그러면 1이 두 가지 들어오는 경우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나머지 자리에 숫자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몇 개 들어올 수 있어요? 두 개. 여기도 두 개. 해서 얼마 돼? 4 하니까 12가 되겠죠. 맞니? 그 다음에, 이번엔 1이 몇 개 있는 경우? 이번엔 세 개 있는 경우에요. 1이 세 개 있는 경우에 제일 앞자리에 뭐가 들어와 버리면? 1이 들어오는 경우와 제일 앞자리에 2가 들어오는 경우로 보면 되는데, 잘 보세요. 제일 앞자리에 2가 들어와 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렇게 네 개 있죠. 그럼 여기 1, 세 개 박아 넣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뭐, 무조건 이웃하게 됩니다. 어떻게 넣든 이웃하죠. 따라서 1이 세 개인 경우는 제일 앞에 2가 들어오는 경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이 세 개인 경우가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경우라는 거. 1이 세 개 집어넣어서 1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얘 경우밖에 없어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 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인데? 여기 2 곱하기 2니까 얼마 나온다? 4. 이해됐어요? 자, 모든 경우 수 다 구하면 되죠.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로 따졌을 때 조금 더 뭐야? 복잡해진 문제입니다. 맞죠? 다 더해봅시다. 여기다가 32. 맞니? 64. 다음엔 90. 다음엔 102. 다음엔 100. 제가 못 했는지 모르겠나? 답이 104 할 것 같은데. 선생님, 100이라 했나? 104 하니까. 다시 잘못했나, 쌤이? 32, 64. 아, 64 다음 얼마고, 이거? 88이다. 네. 그럼 이거 다음 100이 뭐지? 104 나옵니까? 네. 그래서 4 다음 얼마다? 104.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실제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연습 좀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는 맞아요. 자, 35번 봅시다. 0, 1, 2, 3, 4의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의 자릿수 중에서 321과 같이 1의 자리의 숫자보다 10의 자리가 더 크고 10의 자리보다 100의 자리가 더 큰 자연수의 개수 구하라 했어요. 맞죠?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문제에서 순서 나왔어 안 나왔어? 문제에서 순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00의 자리가 제일 크고 그 다음 10의 자리 그 다음 1의 자리 골라란 말이잖아. 네. 맞지? 그러면 애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여기에 1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 뭐고 그 다음 뭐고 이렇게 찾아 망한다. 순서를 문제에서 정해놨으니까 내가 그 순서를 고려해서 풀기 시작하면 문제는 어려워진다고요. 다른 말로 순서를 고려해서 문제에서 정리하지 말고 문제에서 순서의 크기가 순서가 정리됐기 때문에 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말이 그거죠. 내가 여기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건데 제일 키가 큰 사람이 제일 앞에 서고 두 번째 키 큰 사람이 두 번째 서고 세 번째 키 큰 사람이 세 번째 쓴다. 키 순서대로 선다 하면 봐. 내가 순서를 고려하면 처음엔 니를 골랐으니까 그 다음에 얘보다 작은 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얘보다 작은 이렇게 고르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냥 뭐하냐면 그냥 우리 여기 있는 10명 중에서 3명 골라 끝이죠. 왜? 10명 있으니까 10명 중에 3명 골라가지고 야 줄 서 하면 내가 10명 중에서 3명을 골라주는 경우는 계산해줘야 되겠지만 그 3명 골라주면 저끼리 하나 설 거란 말이야. 키 순서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야?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지금 뭐로 됐어요? 321과 같이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00의 자리 숫자가 순서대로 나와 있으며 나는 애초에 5개 중에서 몇 개만 골라내면? 3개만 골라내면 끝인 거야. 왜? 5개 중에 3개 골라내면 10 나오죠? 맞지? 왜 그러냐? 5개 중에 3개 내 마음대로 골랐어. 0, 1, 2 골랐어. 그리고 툭 던져놓으면 저거 알아서 210으로 줄 설 거라고. 맞죠? 맞니? 0, 4, 5 골랐어요. 그러나 툭 던져놓으면 알아서 내가 숫자를 이렇게 제일 앞에를 5, 그 다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알아서 놔두면 540이 돼 있을 거라고요. 크기 순이 정해져 있으니까. 맞지? 그냥 내가 순서를 고려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만 하면 돼? 뽑아주기만 하면 되죠. 이런 문제들이 조합에서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은 10입니다. 자, 37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5, 6, 7 총 7개가 있는데 여기서 A, B, C, D를 뽑아. 4개를 뽑아서 A, B, C, D라는 자연수로 맞는데 맞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 C는 A보다 커야 되고 D는 B보다 커야 되고 누가 누구보다 커야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얘들이 이미 순서가 있구나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내가 뭐만 보면 돼? 첫 번째 A와 C를 고르자. 이게 뭔데요? 총 7개 중에서 몇 개 골라내면 돼요? 2개 골라서 던져주면
7개 중에 2개 골라서 1하고 4가 나왔다 칩시다. 만약에 그러면 누가 1인지 너는 이미 알잖아. 맞죠? 순서가 있으니까 그거 고려해 줄 필요가 없어. 줄 세우는 거는 맞지? 그 다음 7개 중에 2개 골랐어요.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죠? 5개. 그럼 5개 중에 다시 뭐 하면 돼요? 2개 골라주면 되죠. 그러면 또 뭔가가 나왔겠지. 숫자 2개가 맞지? 그 숫자 2개가 만약에 4하고 6이었다 치자 하면 누가 4하고 누가 6인지 너는 이미 알 거야. 맞죠? 그거 맞춰서 순서대로 적어놔라 했으니까 나는 이것만 고려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72 곱하기 50이니까 21 곱하기 20 210이 답이겠죠. 자, 어떠한 본점에 의해서 다섯 개의 지점에다가 지금 뭐 한다? 출장 보낸다 이거죠. 맞죠? 근데 이거야, A가 어제 뭐 피곤한 일을 많이 시켰어. 그래서 A한테는 가까운 데로 보내고 싶은 거야. 맞지? A하고 B하고는 있을 때 A, B는 둘 중에서 딴 거는 모르겠지만 A, B 사이에서는 A가 더 가까운 데로 보내고 싶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이거죠. 본사가 여기 있으면, 맞죠? 여기 본사 회사가 여기 있으면 요 지점이 뭐 만약에 쌤이 이러자 하면 여기 인천이 있고요. 인천에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대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밑에 뭐 광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뭐 있지? 부산. 여기 뭐 포함합시다. 부산 하면 혹시나 거리가 내가 광주를 제일 먼 거리로 잡았다는 가정으로 그냥 뭐 이렇게 됐어요. 지점이. 그러면 다섯 명은 여기 다 내보내야 되지. 맞죠? 근데 A가 B보다는 가까운 데 있어야 돼. 지금 그 거리 순으로 따지면 누가 제일 가까워요? 인천이 가깝고 대전, 대구, 포항 갔다가 광주가 가장 먼 거리겠죠. 맞죠? 직선상으로 온다면 그냥 내가.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선택할 때도 앞에 풀었던 것 똑같아요. 봐봐. A를 B보다 가깝게 보낸다 했기 때문에 내가 회사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돼. 자, 회사 다섯 개 중에 뭐 합시다? 두 개를 고릅시다. 하필이면 내가 골랐다 치자. 골랐는 게 뭐야? 대전하고 포항이래. 예로 들었어, 내가. 맞지? 다섯 개 중에 두 개 골랐어. 이거 왜 두 개 골랐냐 하면 AB 골라줄 거. AB 보낼 거야, 내가. 맞지? 근데 내가 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골랐어? 이미 문제 순서가 있죠? 네. 맞지? 다섯 개 중에 두 개 뽑아주면 가까운 데는 무조건 누가 들어갔을 거니까. A가 들어갔을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B는 여기 있겠네. 맞죠? 그럼 이제 C, D, E라는 놈도 있겠죠? 맞죠? C, D, E는요? 이제 알아서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분포시키면 되죠? 맞지? 그거 줄 세우는 방법이 얼마예요? 3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얼마 돼야 돼요? 60. 60이죠. 자, 근데 이렇게 안 풉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왜 539번하고 문제에 비슷한 영역이긴 한데 어떻게 푸냐면, 자, 같은 것이 있는 수준입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케이스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내가 A와 B와 C와 D와 E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처럼 지금 만든다. 맞죠? 얘들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줄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금방 하죠. 오페트렐 답이니까. 맞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 봐. 단, A는 무조건 B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라고 물어요. 자, 그럼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쌤, A가 B보다 앞에 있다 하면 이웃하다는 게 아닙니다. A가 여기 있으면 B는 여기 있어도 되고요. 맞니? 맞아요. A가 여기 있으면 B는 여기 있어도 되죠. 또 B가 여기 있어도 되죠. B가 여기 있어도 되지. 맞니? 또 A가 여기 있으면 B는 여기 있어도 돼요. A가 여기 있으면 B는 여기 있어도 되고 A가 여기 있으면 B가 여기 있어도 됩니다. 왜? A가 B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 A가 세 번째 라인에 있으면 B가 여기 있어도 되고 A가 여기 있으면 B가 여기 있어도 되고 맞지? 마지막 A가 네 번째 있으면 B는 여기 있어도 된다. 이걸 다 구하면 되죠. 맞죠? 근데 다 구하면 미친놈이죠. 이게 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자가 보통 문제에서 나오는 게 다섯 개 정도만 하는데 이렇게 구하긴 하면 돼요. 왜? 이거 얼만데요? 남이 다 3팩토리얼 아닙니까? 이거 나머지 다 3팩토리얼 아닙니까? 줄 세우기니까.
그럼 4 배트랄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되지. 10개 넣어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게 60이잖아. 3 배트랄 10개잖아요. 맞죠? 이해했나? 네. 자, 근데 이거를 쌤이 다르게 정리하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 보세요,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겠지. 애한테 가면을 씌워버려요. 똑같은 가면 두 개를. 자, 봐. 애한테 A와 B는 무조건 A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다, 맞지? 그러면 A에도 가면을 뒤집어 씌우고 B에도 가면을 뒤집어 씌워. 됐어요? 그러면 잘 봐. 잘 봐. 너는 이미 아는 거야. A와 B를 가면을 뒤집어 씌웠어. 됐니? 내가 이거 줄 세우면 이거 줄 세우면 이런 케이스 나와. 나와 이런 케이스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니 없니? 있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이놈이 무조건 누군지 아니? A. 얘 A일 거야.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전제 하에 줄 세웠으니까 내가. 왜 A는 A하고 B가 가면을 쓰고 있는데 A가 B보다 앞에 있다며. 그럼 얘가 100% A 아이가? 얘가 B고. 맞죠? 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누가 A니? 앞에. 누가 이미 알고 있잖아. A가 앞에 있다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뭐 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줄 세우는 방법은 뭐냐? 일단 총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근데요, 봐봐. 원칙으로 요거 두 개는 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얘도 별이고 얘도 별이야. 맞지? 내가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자, 얘들 둘이를 별을 이렇게 바꿔놓는다 한들 너 구분할 수 있냐 언니? 없어요. 모양 구분 못해 맞지? 단 앞에 있는 애가 A겠지라는 것만 아는 거지. 맞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결론, 아, 얘들 둘이는 순서로 정리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얘들 둘이에 줄 설 수 있는 순서를 나눠줘야 돼. 자, 똑같은 문제 하나 더 볼게요. 봅니다. A와 B와 C와 D와 E와 F라는 애가 줄을 서는데, A와 B와 C, D, E, F가 줄을 서는데, 이때 꼭 A가 B 앞에 있어야 되고 B는 C 앞에 있도록 줄 세우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줄 세우다 보면 A 뒤에 무조건 B가 있어야 되고 바로 D는 아니어도 상관없죠. 저 더 뒤에 있어도 됩니다. 맞죠? 그리고 B 뒤에 누가 있어야 돼? C가 있도록 줄 세우라는 거야. 맞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봐. 애들 세 명을 별로 만들어버려. 됐니? 됐어요? 그러면 총 몇 가지입니까? 여섯 가지. 원래 줄 세웠어. 줄 세웠는데 실제로 내가 구분 못하는 거 줄 세우는 경우가 3팩이 있죠. 요 그대로 놔두고 얘들끼리 막 줄 세워봤잖아. 우리는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밖에 안 보여. 맞지? 그래서 이게 3팩으로 나눠준단 말이야.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누가 했는 대로 가면 A, B, C, D 이거 똑같은 겁니다. A가 B보다 가까이 있도록 한대. 그럼 내가 이걸 별로 만들어버렸지. 맞지? 전체 줄셈 얼마? 5팩. 똑같은 거 몇 개? 2팩. 왜? 이게 A인 거 알아. 맞지? 근데 이거 두 개 위치 바꿨다 해도 누가 얘를 보고 A라 할 거 아니야.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순서는 경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걸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얼마 돼요? 5팩이 얼마 돼요? 120. 2로 나누니까 60 나옵니다. 답은 똑같이 나오죠. 맞죠?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이런 겁니다. 잘 봐. A와 A가 있고요. B와 B가 있고 C와 C가 있어요. 아니, 얘를 줄 세우래. 내가 지금 똑같은 문자 A가 3개 있고 B가 2개 있고 C가 2개 있잖아. 맞지? 이거 줄 세우면요. 내가 요거 그대로 놔두고 얘들끼리 막 줄 세워봤자 누구 구분 못해요. 맞지? 따라와서 이거 줄 세우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7팩토리얼을요 3팩토리얼로 나누고 2팩토리얼로 나누고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됩니다. 알겠니? 알겠어요? 자, 이게 지금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대표적인 예는요 길찾기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기 셀로 가는 경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1 맞나? 두 개 더하면 2 3 더하면 4 더하면 5 더하면 6 보라색 잘 안 보인다. 1, 2 더하면 3 3 더하면 6이가 더하면 12가 더하면 15 더하면 21 더하면 4 10 20 35 56이가요 5 15 35 70 126입니까? 네 맞지? 제가 이따위로 넣었잖아 맞지? 이제 구하기 쉽죠? 쌤 이게 더 빠른데요? 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걸로 풀어도 되고 상관없지만 자 근데 어차피 봐봐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오른쪽 몇 칸 가야 돼? 위로 몇 칸 가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른쪽 가는 방향을 A라고 하자 됐니? 그럼 A 몇 개 있어야 돼? 다섯 개 필요합니까? B 몇 개 있어야 돼? 위로 가는 걸 필요하면 네 개 있습니까? 맞지? 이거 줄 세우면 되지? 이거 줄 세우면 어떻게 돼요? A, B, A, A, B, A, B, B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게 뭐야?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위로 두 번 가라 이 말이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줄 세울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지? 이거 줄 세우는 경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뭐 해버려? 총 9번 있는데요 5팩토리얼과 4팩토리얼로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이 말이죠 자 한 단순 계산 한번 해볼게요 9, 8, 7, 6, 4, 5, 4, 3, 2, 1 그 다음에 4, 3, 2, 1 4팩토리얼, 5팩토리얼이죠 지금 분모가 맞지? 이거 약분 되죠? 네 3, 2, 6 날라갑니까? 4, 2, 8 날라가죠 그러면 2, 7, 14가 여기 9 곱하면요 9, 4, 36 하면 얼마 나와요? 126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훨씬 유리하고 빠르다는 거지 맞니? 단, 내가 왜 이거를 써라 라고 했을까? 시험 문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거? 이렇게 길이 있는데요 여기가요 웅덩이야 갈 수 있는 길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가 원래 이걸로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전체 경우에서 여기서 이렇게 거쳤다 가는 경우를 뭐 하면 돼요? 빼면 돼요 빼면 되는데 너가 힘들어 하니까 애초에 이런 경우는 1111을 가라고 이렇게 하면 빠르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지 무조건 이걸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쓰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는 더 세고 한번 삐끗해버리면 답은 망합니다 맞죠? 근데 이거는 별거 어려운 게 없죠 약분도 안 해버리고 이해됩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언제 쓰냐? 누가 누구보다 앞에 있다 뭐 이런 말 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쓴다. 알겠습니까? 40번 자 집합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집합A의 원소는 10, 10, 3 이렇게 나온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 이미 알려준 내용이 뭐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어차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10개 중에 3개만 뽑아내라 이 말이지 맞죠? 원래는 이렇게 맞는데 자 문제에서 그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30번째 숫자 구하는 거야 그러면 차례대로 나열을 해보라는 말이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잡을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9 가장 처음에 잡을 수 있는 거 A가 제일 큽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5 A가 2로 들어갈 수 있죠? 맞니? 네. A가 2라고 가정해보자 A가 2라고 가정해버리면 100의 자리가 일단 200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는 자동 뭐가 나와야 돼요? 1이요 1하고 0 나와야 되지 맞나? 네 그럼 얘는 두 개 중에 두 개 뽑는 거죠 그냥? 네 맞아요 C를 쓴 이유 알죠?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C를 쓰는 거잖아 그럼 두 개 중에 두 개 뽑는 경우 얼만데? 한 가지 나오죠? 네. A가 3이라고 가정해버리면요 세 개 중에 두 개 뽑으면 되나? 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해돼요? 네. A가 3이라고 가정하면 0, 1, 2가 나오잖아 0, 1, 2 세 개 중에 두 개 뽑아가지고 놔두면 알아서 순서대로 줄 설 거니까 맞니? 세 가지밖에 없죠? 뭐 있어요? 굳이 따진다면 1, 0 되고 2, 0 되고 2, 1 되는 것밖에 없잖아 네. 맞죠? 크기 순으로 따진다면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걸 찾자 이 말이야 계속 어디까지 더해서 30 되는 데까지 네, A가 1
A가 1이면 뒤에 숫자가 나올 수가 없죠. A가 B보다 크고 C보다 커야 되는데 A가 1이면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자, A가 4이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4개 남았나? 네. 0, 1, 2, 3 4개 중에 뭐 하면 돼요? 2개 뽑으면 되나? 네. 얼마 돼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30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A가 5이면 어떻게 돼요? 50. 이건 얼마인데 10입니까? 네. 자, A가 6이면 얼마 돼요? 60이 하면 얼마 돼요? 15 됩니까? 근데 자, 여기까지 더 해보자. 이거 다음 얼마 돼요? 4. 이거 다음은요? 10. 이거 다음은? 20. 이거 다음은? 35니까 너무 와버리지.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스톱.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 제 앞자리는 6으로 시작하는구나 하는 확실한 거야. 맞지?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뭐 B가 뭐인 경우? 1인 경우. 맞아요. 얘 고정했잖아 이제. 맞죠? 아, 앞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B가 1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개 중에 한 개 고르면 되죠? 네. 맞지? 그 다음에 B가 2이면요? 두 개 중에 한 개 고르면 되지? 네. 이해됩니까? 네. B가 3이면요? 세 개 중에 0, 1, 2,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뒤에 집어넣으면 되지. 네. B가 4이면요? 네 개 중에 하나 골라서 정리하면 되지. 근데 아까 여기까지가 얼마였어? 20이었나? 그럼 여기까지 계산할 때 얼마 돼야 돼? 30이 딱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30 나오면 너희가 헷갈리니까 뭘로 가야 돼? 29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지. 맞지? 근데 요거 두 개 나오면 3 나오면 6 여기까지 하면 딱 30번째잖아. 그러면 실제로 뭐가 된 거야? 이것도 지우고 얘 고정된 거지. 맞나? 두 번째니까 4일 때가 뭐가 나왔다는 거야? 30번째가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다시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뭔데? C가 뭐인 경우? 1인 경우. 0인 경우. C가 1인 경우. C가 2인 경우. C가 3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된 건 몇 개? 6개. 그럼 7, 26에서 여기까지가 맞지? 27, 28, 29, 30이니까 숫자는 어떻게 나와야 돼? 643이 돼야 돼요. 맞니?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하는 사전식 배열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조합을 이용해서 사전식 배열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죠. 네. 자, 평면 위에 9개 점이 있는데 5개의 점은 일직선상에 있대. 그러니까 점 하나, 2개, 3개, 4개, 5개 있고 나머지는 일직선상이 없다는 거지. 네. 맞지? 최소한 3개 이상이 일직선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뭔데? 하나, 둘, 셋, 넷 이래 있으면 되지. 그럼 총 9개입니까? 이러한 평면이 있을 때, 맞죠? 이러한 평면 상에서 제 점이 5개는 일직선 상에 있고 나머지는 일직선 상에 없고, 맞죠? 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걸로 만들어서 이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도 있나? 네. 그러면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보여 원래? 그냥 9개 중에서 2개 뽑아내면 되죠, 점? 네. 점 9개 중에서 2개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직선 나오죠? 네. 그을 수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있어요. 이거 두 개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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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여기서는 직선이 하나로밖에 안 돼요. 맞니? 그래서 여기서 뭐 빼준다? 다섯 개 중에서 두 개 뺏는 거, 중복되는 거 다 빼줘버립니다. 이해됐나?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 다섯 개 중에서 두 개 뺏는 거, 뽑는 거 맞죠? 빼버리고 나면 이 직선 자체가 사라져버리지. 네. 하나는 필요하잖아, 우리. 그래서 마지막에 더하기 1만 하면 되죠. 계산하면 9C가 얼만데요? 3, 얘는요? 더하기 1이네. 그럼 26에서 1 됐으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 27 되기. 봅시다. 삼각형 만들어 하죠. 맞니? 네. 삼각형 만드는 경우가 뭐였어요? 그냥 점 총 몇 개 있니? 9개 중에 3개 뽑으면 삼각형이지. 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왜냐하면 한 직선상에 있는 것도 있거든. 그럼 이 직선상으로 본다면 3개 중에 3개 뽑는 경우 빼줘야 되죠. 네. 이거 삼각형 안 되지. 네. 또 5개 중에 3개 뽑는 경우 빼줘야 되죠. 맞니? 또 4개 중에 3개 뽑는 경우도 빼줘야 되죠. n은 더하기 1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왜? 삼각형이 없으니까 애초에 이 라인 안에서는. 맞니? 네. 여기서 하면 답이죠. 네. 94번 얼마 돼요? 84. 얼마? 84. 빼기 1, 빼기 10, 빼기 6이다. 맞아요? 네.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17 빼면? 4 아니에요. 아 미안. 빼면 15 빼는 겁니까? 네. 15 빼면 얼마 돼야 돼요? 69. 69. 답은 4번이죠.
43번.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죠. 맞지? 삼각형 만드는 거 편하잖아. 전체의 개수에서 삼각형 넣는 거 다 빼버려도 되고, 아니면 따로따로 구해도 되고. 지금까지 전체에서 빼는 것만 계산했죠. 맞지? 전체에서 빼는 걸로 계산 한번 해봅시다. 빼는 걸로 가면 총 몇 개 점 있어요? 53. 맞죠? 그래서 삼각형 안 되는 거. 네 개 중에서 세 개 빼는 거랑, 세 개 고르는 거랑, 다섯 개 중에서 세 개 고르는 거는 삼각형이 안 되죠? 네. 맞지? 이 나머지 경우는 다 삼각형이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 돼요, 이거? 84 빼기 4 빼기 10.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70. 이해돼요? 원위에 서로 다른 점 N개가 있고 이들 점 원위에 있다는 말 자체가 힘이 뭐야? 직선상에 없다는 거죠. 한 직선상에 점 3개가 못 올라온다는 거지. 네. 자, 이들 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직선의 개수가 45래요. 맞니? 네. 자, 직선을 그을 수 있는 이들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45개다. 그럼 점 몇 개인지 알아야 되겠네. 2개. 맞나? 총 몇 개 점이 있어요? N개. N개 있죠. N개 중에서 몇 개 뽑아? 2개. 두 개 뽑아서 얼마 된다? 45. 45 된다는 말이잖아, 지금. 직선의 개수 구한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N이 얼만데요? 10. 10인 거 압니까? 네. 이해되나? 네. 끼워넣어서 풀면 되죠. 9, 8에 72, 2로 나누면 36. 맞지? 10 곱하기 9 하면 90, 2로 나누면 45. 그러니까, 아, N은 얼마구나, 이거. 그러면 점이 지금 10개 있는 거야, 맞지? 네. 그럼 이제 삼각형 만들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14 하면 끝나죠. 14 하면 얼마 나오면 돼요? 120. 120 나옵니까? 4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을 두 개 겹친 모양의 그, 저, 별 모양이 있습니다. 꼭지점과 각 변의 교점에 놓인 점 12개가 있어요. 이 점 12개 중에서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말하죠. 맞니? 자,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뭔데? 삼각형이니까 총 12개 중에서 몇 개 골라내면 돼요? 네. 3개 골라내면 돼.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삼각형 안 되는 것도 있지. 네. 어떻게 뽑는 경우? 이렇게 4개 중에서 3개 뽑아버리면 삼각형 내 안 돼. 안 되죠. 맞지? 그럼 4개 중에서 3개 뽑아내는 경우는 빼야 돼요. 맞지? 근데 이런 경우가 몇 개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니? 네. 여섯 개 나오죠. 빼면 나오죠. 계산하면 12, 14 하면 얼마 나오죠? 220 나옵니까? 맞아요. 네. 빼기 4, 6에 24. 따라서 빼면 196. 46. 546번.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PQ 위에, 자, 문제 드릴게요. 선분 PQ 위에 몇 개가 있어요, 이게? N개가 있죠. 그리고 PQ가 아닌 점 몇 개 있어요? 맞니? 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나? 네. 그럼 총 합계가 몇 개예요? 6개 있죠? 맞니? 네. PQ를 포함해서 여기 위에 점이 평 N개가 있고 요 위에가 6-N개 있으니까 점 개수 더하면 총 6개 나오잖아. 네. 맞니? 총 6개의 점을 가지고 있다. 자, 개수는 몰라요. 근데 문제에서 만드는 게 뭐냐면 PQ가 아닌 서로 다른 세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아, 이것도 PQ가 아닌 거네. 그러면 지금 이거 처음 치우고 시작한 거지? 네. 요 안에 지금 몇 개 있다? N개 있고 여기에 점 몇 개 있다? 6-N개 있다 이 말이네요, 지금 문제가. 네. 자, 그러면 일단 계산해봅시다. 네. PQ를 포함하지 않는다 했을 때 애초에 PQ를 포함하지 않는 점의 개수 좋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이유는 없어요. 맞지? 네. 그럼 총 6개 중에서 몇 개 뽑아내자? 3개 뽑아내자. 이게 삼각형 되는가, 이거? 네. 맞아요. 여기서 뺍시다. 뭐, N개 중에서 3개 뽑아내는 거. 맞니? 네. 왜? 요 안에 N개 중에서 3개 뽑아내봤자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 자,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 19 나왔다, 이 말이네요. 자, 64만 얼마 나옵니까? 20. 20 나오나? 그럼 20에서 얼마 빼야 19돼요? 1. 따라서 NC3이 얼마다? 1. 1이다. 맞니? NC3이 1일 조건은 뭔데요? N이 4, 4. 3이면 되죠. 따라서 답은 3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9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PQ, 값을 구하라. 가는 뭐냐면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죠.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이거예요? 점 몇 개 중에서?
총 9개 중에서 4개 뽑아내면 돼. 2개 뽑아내면 돼. 근데 문제가 있죠? 맞니? 네. 한 직선에 점 3개가 나오게 되면 돼? 안 돼? 네. 안 돼. 그럼 똑같은 직선이 여러 개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봐라. 요거. 요거. 점 3개 중에서 2개 뽑는 경우 계산하고 있다. 네. 3개 나오죠? 4개, 5개, 6개, 7개, 8개 있죠? 네. 맞지? 그래서 3개 중에서 몇 개 뽑아내는 거? 2개 뽑아내는 게 총 몇 쌍 나온다? 8쌍. 8개가? 쌤 7개 안 됐나 보다. 8개였나? 8개가 나온다. 맞아요? 네. 이걸 뭐 하면 돼? 빼요. 빼면 되죠. 근데 꼭 알아야 될 거. 직선은 다시 더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날려버리면 이 직선 없어져버리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네. 3개 중에서 2개 빼는 거 다 날려버리면 없어져버리죠. 문제에서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직선 다시 구해줘야 돼. 그래서 다시 몇 개 더해줘야 돼? 네. 여덟 개 다시 더해주면 되죠. 네. 맞니? 다시 이 말이 뭔데요? 자, 점 3개가 있어요. 점 3개가 있는데 얘랑 얘랑 이어서 한 개, 얘랑 얘랑 이어서 한 개, 얘랑 얘랑 이어서 한 개, 총 3가지 나온단 말이야. 네. 맞지? 그 3가지 다 빼버리면 이 직선 없어져 버리잖아. 네. 근데 문제에서는 직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직선 하나는 다시 또 뭐 해줘야 돼? 만들어줘야 되죠? 네. 그런 게 8개 있기 때문에 8을 더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9C 얼만데? 얼마? 36. 36 빼기 3, 8에? 24 더하기 8입니까? 얘 빼면 얼마인데? 12? 그럼 20개 나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나 봅시다, 나. 세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이야. 똑같은. 맞죠? 5번은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이니까 93이죠, 원래는. 네. 근데는 3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는 포함하면 돼, 안 돼? 네. 그러면은 3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가 몇 개 나와요? 8. 8개 있잖아. 이거 빼주면 되죠? 근데 얘는 더할 이유가 없죠? 네. 어차피 봐봐. 2점하고 2점하고 2점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안 된다는 거 알고. 맞지? 이거 빼버렸는데, 이거 다시 더해버리면 어차피 삼각형이 아닌데 더할 이유가 없잖아. 네. 맞지?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인데? 84. 얼마? 84 빼기 8. 8입니까? 계산하면 76. 6. 76이랑 20이랑 더했으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96. 48번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점사각형 모양의 바둑판 위에 16개 점이 있어요. 이들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가 돼요. 자. 일단 잘 생각해보자. 삼각형 만들려고 하면 또 전체에서 3개 뽑아내는 게 삼각형이야. 근데 얘는 한 직선상에 점 3개가 있는 게 있죠. 3개 이상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 경우 다 빼줘야 되죠. 맞니? 맞아요. 자, 한 직선상에 점 4개 있는 경우 빼봅시다.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옵니까? 그럼 얘는 4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는 총 10가지가 있나? 네. 맞지? 또 빼줘야 될 거 또 있죠? 또 있죠? 뭐 있어요? 이거! 이거 삼각형 안 됩니다. 맞죠? 네. 맞니? 이해돼요? 네. 이것도 되죠? 네. 또 이것도 되나? 네. 또 이것도 되나? 네. 따라서 여기 또 빼줘야 되는데 이걸 계산 안 하는 사람 좀 많은데 3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네. 4개 있는 거, 이거 또 빼줘야 된다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계산하면, 16C3하고 얼마 나오죠? 560 나옵니까? 네. 이게 지금 풀어봤으면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자, 빼기 40, 빼기 4입니까? 그럼 520에서 4 뺐으니까 얼마 돼야 돼? 516이 돼야 되죠. 자. 정팔각형의 세 꼭지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그 삼각형 중에서 뭐는? 변하고는 뭐해라? 공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변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만들지 마라 말이지. 맞아요? 네. 그럼 일단 만드는 것도 만들어 봅시다. 뭐 하면 돼? 전체는 83이죠. 맞니? 여기에서 뭐 하면 돼? 변을 공유하는 거 빼버리면 되잖아. 맞지? 자, 변 한 개를 공유하는 거 해봅시다. 자, 내가 만약 이걸 공유하는 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 몇 개 나와요? 한 개. 얘는 쓰면 안 돼요. 한 개 공유한다 했으니까 이거 쓰면 두 개 공유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네. 두 개, 세 개, 네 개 나옵니까? 네. 당연히 이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이게 팔각형, 이거 n각형이라면 n-4 개가 나옵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이 점 두 개, 옆에 점 두 개 빼야 되니까 무조건 네 개 빼면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으면 그냥 계산해도 돼요. 맞죠? 그러니까 n개 있으니까 어떻게 나온다? 자, n-4개가 나오죠, 지금. 네. 맞지? 맞니? 근데 이런 변이 몇 개 나왔어? 8. 8개 나오니까 곱하기 하면 되죠. 지금 내가 정리했는 얘가 지금 뭔데요? 아, n이 아니고 이건 8-4죠, 그러니까. 쌤이 갑자기 n을 줬습니다. 8-4죠. 이게 지금 뭔데요? 한 변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맞지? 두 변 공유하고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에서 두 변을 공유하고 있는 거는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먼저 만듭시다. 그럼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맞아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당연히 이런 얘를 꼭지각으로 본다면 이런 게 몇 개 나와요? 여덟 개 나오겠죠. 맞니? 자, 83하면 얼마 나오는데? 얼마요? 근데 계산 제대로 안 했죠. 지금 풀어놓은 사람 최소한 83은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빼기 48에 32 빼리니까 16 나옵니까? 네. 답 2번이겠죠. 자, 원인의 서로 다른 점 10개가 있어요. 식각형이네. 정식각형에서 만족하는 PQ 구하라. 자, 대각선의 개수 구하라 했죠. 대각선의 공식 뭐였어요? 2분의 n n-3 가도 되고 또는 nc-n 가면 된다 했어요. 네. 맞죠? 2분의 n n-3 해도 되고 또는 nc에서 빼기 n 해도 된다 했어요. 맞죠? 똑같은 식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래서 쌤은 그냥 뭘로 가겠다? 여기로 가겠다. 됐나? 10집을 하면 10 곱하기 7 하면 얼마 돼요? 70. 70이가 70. 2로 나누면 35. 35 나오죠. 그래서 p는 얼마다? 35. 두 번째, 세곡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 중에서 변을 공유하지 않는 거. 금방 했던 문제죠? 네. 맞지? 전체 개수부터 갑시다. 얼마? 10. 13에서요. 맞니? 자, 한 변을 공유하는 게 몇 개 나와? 6개 나옵니다. 왜 6개야? 4 뺀다 했지 않을까? 네. 이 변을 공유하는 건 6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죠? 여섯 개 나오고 이런 변이 몇 개 있으니까? 10개 있으니까 6 곱하기 10. 또 두 변 공유하는 거 몇 개 나와요? 두 변 공유하는 건 꼭지각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밖에 없지? 네. 그럼 그냥 몇 개 나와? 네. 10개. 따라와서 13하면 얼마 나온대요? 120. 빼기 70 되나? 네. 그럼 얼마 나와 이거? 50. 그럼 Q는 50이네요. 이 두 마리 다 알아요. 답은? 85. 5대 51번. 대각선의 개수가 90인 또 뭐 끝났죠 이거는. 뭔데요? 2분의 n n-3이 얼마다? 90. 90이다. 그러면 n 곱하기 n-3이 얼마다? 180이다. 맞니? 네. 3차에 난 숫자 두 개 곱해서 180 만들어 보세요. 15, 10. 15, 12 곱하면 얼마 되는데? 15, 12 곱하면 180 나옵니까? 네. 그럼 n 얼마 돼요? 15.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중1도, 아니 중1은 좀 그렇지만 중3은 풀 수 있죠. 2차 시기니까. 자, 52번 문답. 52번은, 이거 또 애들이 조금 얘기하는 게, 평행 4변형이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맞지? 네. 맞니? 그러면 평행 4변형이 이쪽에 두 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럼 이쪽 변은 무조건 P의 왼쪽에 있어야 되지. 네. 맞아요. 그러면 평행 4변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내가 이거부터 선정하겠다고요. 얘 고를 수 있는 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아이가? 네. 그럼 이실. 맞나?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고를 수 있는 건 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죠? 네. 그럼 또 이실 됩니까? 네. 맞아요. 네. 또 위쪽에 있는 거는 몇 개 중에 하나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나?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요? 그냥 무조건 일실이죠. 결론적으로 정리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1 다 몇 개 나와요? 16. 16개 나오죠. 자, 53번. 이것도 이제 시험에 많이 봤던 문제죠. 우리 문제용으로. 평행 4변형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줄 두 개 있어야 되고 이런 줄 두 개 있어야 되지.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찾아봅시다. 만들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세 개 중에 몇 개 골라? 두 개 골라요. 그리고 이쪽 세 개 중에서 몇 개 골라? 두 개 골라. 그럼 뭐 이렇게 이렇게 뽑고 이렇게 이렇게 꺼면 평행 3에 하나 만들어지잖아. 네. 맞지? 끝났고요.
이걸로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세 개 중에 두 개. 두 개. 이것도 세 개 중에 두 개. 두 개.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정리하는 거죠. 또 이쪽에도 세 개 중에 두 개. 이쪽도 세 개 중에 두 개.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가 몇 개 나와요? 세 개. 세 개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되네요. 9, 3, 27. 자, 54번. 오른쪽 그림은 가로, 세로로 만들어진 4, 3 직사각형인데, 여기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 개수 구하라 했죠. 맞니? 정사각형 개수 구하는 방법. 내가 지난번에 요령을 한번 알려줬었습니다.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전체 사각형에서 정사각형 빼면 되나? 전체 사각형은요, 선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중에 몇 개 고르고? 두 개 고르고,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중에서 몇 개 골라? 네. 두 개 고르면 이게 지금 모든 직사각형의 개수가 나오지. 정사각형을 포함한. 네. 맞지? 여기서 뭐 빼주면 돼? 정사각형 빼주면 되나? 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 곱하기 1 계산하세요. 1 곱하기 1 계산하면 얼마 돼? 10. 오른쪽으로 몇 칸? 몇 칸. 밑으로 몇 칸? 맞나? 네. 그럼 2 곱하기는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요령 익히세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왜 2 곱하기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형태는요, 오른쪽으로 3개, 밑으로 2개밖에 없어요. 맞지? 4개짜리는 오른쪽으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하나씩 다 세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네. 정리했네요. 모아봅시다. 얘에서 뺍시다. 5C가 얼만데요? 10. 4C는요? 3. 그럼 60입니까? 네. 빼기. 얘 계산하면요? 얼마? 20. 20. 답은? 40. 자, 55번. 보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같은 간격으로 놓은 12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이 있어요. 아니, 자, 근데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판단 한번 해봐. 직사각형이 만들려고 그러면, 직사각형이 만들려고 그러면 직각이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4개 있어야 되죠. 맞지? 잘 생각해. 원에서 직각 만들려고 그러면, 원 위에 한 점에서, 자, 원에서 직각 만들려고 그러면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그 원파트 배웠을 때 이 호 AB를 가정하면요, 이거 호 AB다 맞지? 네. 호 AB의 중심각은 얼마예요? 180. 그럼 원주가 몇 도입니까? 90. 90도죠. 2분의 1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 위에서 아무 때나 끄어봤자 이거 무조건 뭐 된다? 90. 90대입니다 맞죠? 이거는 그 나중에도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과 기백파트 들어가버리면 자동으로 쳐다야 돼요. 자, 일단 이게 90도라는 건 내가 알아. 그러면 자, 다시 지름이 나왔잖아. 맞지? 지름을 끼고 있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직각이 나와요. 맞니?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겠다? 사각형 만들려고 그러면, 자 봐봐, 내가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인데 이런 대각선 말고요, 지름이 되는 선 아무거나 두 개만 꺼보자. 꺼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만들면 이거 직사각형 되나 안 되나? 네. 됩니다. 왜요?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이거 지금 뭐야? 지름이야. 그럼 이게 90도죠. 네. 그럼 얘도 90도죠. 네. 맞아요. 또 이것도 지금 뭐야? 지름이야. 그럼 이거 90도죠. 이것도 90도지. 네. 맞니? 결론적으로 따지면요, 아, 내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지름이 되는 선분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지. 12각형에서는. 맞아요. 12각형에서 지름이 되는 게 6개 있는데, 직사각형이 되려면 이 6개 중에 2개 고르면 끝나는군요. 맞죠? 지름 아무거나 꺼봐, 너가. 쌤, 이 지름하고요, 이 지름하고 꺼었어요. 그래도 뭐 돼요, 이거? 직사각형 됩니다, 이거. 알겠니? 그러니까 지름에 되는 선분 6개 중에서 2개만 골라서 선으로 정리해주면 직사각형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62가 되죠. 15가 나옵니다, 15. 56번. 1, 2, 3, 1, 2, 3, 4, 5에서요. 자, 함수의 개수. 이거는 실제로 우리 함수 파트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자, 함수로 하는 거는, 잘 봐봐. 이거 우리 실컷 했던 거죠, 쌤하고. 이거 1, 2, 3. 이거 근데 왜 틀린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자, 이거 몇 개 쓸 수 있어? 5개. 네? 5개. 5개 중에 하나 선택. 얘는? 몇 개 중에 하나 선택? 4개. 5개 중에 하나 선택이죠. 문제에서 함수라고 했는데요. 함수는 같은 데 써도 됩니다, 맞죠? 네. 얘는? 5개.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얘는 125입니까?
끝났고요. 1대1 함수랍니다. 얘 쓸 수 있는 거 몇 개? 5개. 얘는? 4개. 얘는? 4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얼마 나와요? 60. 60 나옵니까? 두 개 더 하래요. 이게 지금 틀릴 게 아니죠? 내가 몇 번씩 문제 풀었던 것 중에 558을 보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f1은 1이 아니고 f1은 5가 아니래요. 1대1 대응 물었나? 네. 맞아요. 자, 이런 개수는 우리 편하게 계산하면 뭐 하면 돼? 아닌 거 찾았기 때문에요. 아닌 거 나고 하려고 힘드니까 맞는 거 주고하면 되죠. 모든 경우에서 f1이 1인 경우와 f5가 5인 경우를 빼버리면 됩니다. 맞죠? 자, 모든 경우부터 봅시다. 모든 함수의 경우. 함수의 개수 몇 개야? 120. 1대1 대응이야, 1대1. 120. 얼마 나온다? 5팩터라 됩니까? 네. 맞아요. 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서 뭐 뺀다? 자, 내가 얘기하는 거는 f1이 1인 경우. 경우와 더하기 뭐 f5가 뭐인 경우? 5인 경우를 구하고, 자 여기에 중복되는 경우 있죠. f1이 1인데 f5도 5인 때도 있어. 맞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f1이 1을 쏘고 있는데 f5도 5를 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 네. 그럼 여기도 두 나드가 있지 그거는. 네. 그럼 한번 빼줘야 되죠. 빼기 뭐 f1이 뭐인 경우면서 1이고 f5도 5인 경우. 이거 빼주면 되죠? 네. 맞지? 자, F1이 1인 경우는 쉽죠? F1은 1로 쌓았어. 그럼 1은 생각 안 해도 되지? 이해되고 있니? 네. 1은 1한테 쌓았다고요. 그럼 나머지 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나머지 나올 수 있는 1대1 되는 개수 몇 개야? 4. 4팩트를. 맞아요. 더하기 F5가 5인 경우. 쟤 이거 몰라. 1대1 인 경우 몇까지? 4팩트를. 5번에는요. F1하고 F5가 둘 다 자기한테 쏘고 있는 경우. 몇 팩트를? 3팩터를 이거 중복됐으니까 한번 빼주는 거죠. 맞니? 네. 이거 계산합시다. 120에서요. 뭐 빼는 거야? 24, 24 다음 48이가. 네. 48에서 6 빼면요. 42. 이 경우와 똑같네요. 얼마 나옵니까? 78입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자, 일단 59번 봅시다.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F1, F3 더한 게 7이다. 그리고 1대 대응이죠. 1대 대응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계산이 간단해지긴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에서 두 개 더해서 7 되는 경우는 뭔데요? 1대 대응이니까 똑같은 거 두 번 안 돼요. 맞죠? 뭐 있어요? 2호. 2호랑 3, 4밖에 없지. 그럼 첫 번째 F1, F3, 이 7일 때 하필이면 이거 둘 중에 뭔지 몰라도 하나는 2고 하나는 5인 경우지. 네. 맞니?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2일 수 있고 얘가 5일 수 있지. 네. 또는 얘가 5이고 얘가 2일 수 있지. 네. 그럼 이거 두 개 순서 바꾸는 경우에서 몇 팩토리얼? 네. 2 팩토리얼. 그리고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잖아. 나머지는 몇 개 남았니?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3개. 3개 남았으니까 걔는 1대1 대응되려고 하면 3팩밖에 없죠. 네. 맞니? 네.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5번에 F1하고 F3을 더했는 게 얼마 됐다? 똑같이? 7인데 5번에 얘가 2, 5가 아니면 뭐가 나올 수 있어? 3, 4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가 3, 얘가 4일 수도 있지만 얘가 4, 얘가 3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줄 세우는 경우 얼마? 2팩.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줄 세워봤자 3팩. 계산하면 이거 10입니까? 네. 이것도 10입니까? 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24죠. 이것도요, 쌤이 그 우리 교재 맞는 교재에서 똑같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봐봐. 1, 2, 3, 4, 5죠. 1, 2, 3, 4, 5, 6, 7인데요. 봐봐. 4로 5한테 이미 쌌어. 응. 맞죠? 잘 생각해. 문제에서 X의 값이 작으면 그때 Y의 값도 작다는 말이지. 응. 그럼 얘들은요. 절대 화살표가 겹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얘가 쏘면 얘는 그 무조건 그 밑으로 쏴야 되고 얘는 또 그 밑으로 쏴야 되거든.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이 안에서만 있다는 거잖아. 응. 맞니? 결론적으로 보면 얼마 돼요? 4개 중에 3개 골라주면 되죠? 왜요? 순서 정해져 있잖아. 내가 만약 2, 3, 4라고 정했다 치자. 그럼 누가 2한테 갔는지 누가 알거든. 내가 1, 3, 4라고 골랐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겠지. 맞아요. 순서는 그런 거 이미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4개 중에 뭐만 하자? 3개만 골라줍시다. 그 다음 여기는 5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얘는 2개 중에 하나만 골라주면 되죠. 화살표가 하나만 날아올 거니까. 맞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2. 답은 얼마 돼야 돼요? 8. 8 되겠죠? 자, 두집합이 있어요. 아까하고 뭐 똑같은 문제 케이스네요.
맞아요? 네. 자, 아까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지금 봐봐. 1, 2, 3, 4, 5, 6이 있고요. 얘는 1, 2, 3, 4, 5, 6, 7, 8, 9, 10이 있어요. 근데 X의 값이 작을수록 5번에는 Y 값이 크다 돼 있지. 이 문제는 무조건 크로스로 올라갑니다. 맞죠? 얘가 이걸 하면 이 밑에는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X가 작을수록 Y값이 크다니까 X가 만약에 4를 선택하면 2는 무조건 1, 2, 3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X자로 만나게 된다고. 어차피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37입니다. 맞니? 그럼 나올 수 있는 걸 정리해보자. F3은 7 이상이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 F3이 뭐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이래 나오겠지. 그럼 나머지는 안 되는 게 느껴집니다. 왜 안 되냐? 봐봐. F3이 7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됐니? 그러면 얘들은 어디로 쌓아야 돼요? 이 밑에 라인으로 쌓아야 되지. 그럼 F3이 7인 경우로 정리하면요. 자, 여기 중에서 몇 개 골라야 돼? 세 개 중에서 두 개 골라야 되나? 그 다음에 여기 자 얘들은 이 위로 쌓아야 돼. 맞지? 네. 내가 F3, 7 이 기준으로 해서 얘들은 이 위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 여섯 개 중에 세 개 골라내주면 끝납니다. 맞죠? 네. 맞니? 두 번째 F3이 뭐인 경우? 8. 8인 경우 한번 해볼까요? 자 F3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F3이 만약에 8이라고 쌓았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1, 2는 무조건 90 중에 하나로 가야 되죠. 맞니? 그러니까 얘는 두 개 중에 두 개 골라야 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1, 2, 3, 4, 5, 6, 7은 화살표 세 개 맞을 거야. 이 중에서. 맞지? 네. 이해됩니까? 그럼 얼마 돼야 돼요? 73 되죠? 네. 맞니? F3이 9인 경우는요? 안 됩니다. 왜 안 돼? F3이 9로 쌓아버리면 1이나 2가 두 군데가 화살표가 나와야 되는데 맞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맞지? 그래서 9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경우만 계산합시다. 이거 얼마 돼요? 3 이거 얼마 돼요? 15가? 20이가? 네. 그러면 3하고 20하고 얼마 돼요? 60. 얘는요? 30. 얼마요? 35. 문제 두 개 다 알아 있으니까 답은? 95. 95겠죠. 이해됩니까? 네. 62번 체력단련장에서 사용되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자 보기에 화면이 3개가 있대. 근데 그 하나면에는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내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다섯 가지 같은데 그러면 잘 생각해봐. 다섯 가지의 자료를 이 화면 세 개에다가 보여주려고 하면 2, 2, 1 밖에 없죠. 맞니? 한 창에 세 개의 종류는 안 뜬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움직임 거리, 칼로리 소모량 이게 하나에 뜰 수도 있고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게 방법 고려해봐라. 그러면 일단 내가 판단해야 될 건 뭔데요? 2, 2, 1이라 했으니까 뭐부터 정리해야 돼? 뭐부터 정리해야 돼요? 내가 총 몇 개가 있는데? 다섯 개가 있는데 그거를 2, 2, 1로 쪼개는 방법이죠? 맞니? 네.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었어. 맞지? 또 세 개 남은 것 중에 두 개를 골라왔어요. 그 다음에 한 개 중에 한 개를 골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2니까 이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했죠? 네. 토너먼트 게임 맞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뭔데? 나누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뭔데요? 나누는 게 아니고 다시 넣어줘야 되지. 네. 이게 2, 2, 1일지 이게 1, 2, 2일지 모르잖아. 네. 맞지? 그래서 이거 줄 세우는 방법 어떻게 돼요? 한 팩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정리되겠어요? 이거 계산하면요 52가 얼만데요? 10. 얘는요? 3. 이거 계산하면요? 32가. 돼요? 네. 답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90까지 나옵니다.